림버스 컴퍼니 단테 알리에 모시갱이 예,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가차 게임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하자 초심을 잃었다며 비난하는 의견이 많았다. 아니 왜 가차 게임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 캐릭터 모으는 게 얼마나 그건데 매력이 있는 건데. 그래 안 그래요? 일단 등장인물 한번 봅시다. 자, 림버스 컴퍼니. 이들의 목적은 12명의 수감자들을 이용해 무너진 엘사의 지부에 어딘가 있을 로보토피 코퍼레이션의 기술의 정수 골든 브릿지를 골든 브릿지? 아무튼 이거를 탈환하는 것이다. 단테 한번부터 한번 봅시다. 개맛돌인데? 벌써 그냥 단데요? 일단 오브젝트 하더라고? 주님의 장갑차님 1개월 구독 신규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맛있겠는데요? 벌써 침이 싹 고이는데 그냥? 이내 개맛돌인데 그냥? 울음소리 크다고? 아 잠깐 미안해. 줄여드릴게요. 줄였는데 더 큰가 보다. 완전 개 우마인데 그냥? 이따다키마스 직시할 수 있음. 어? 단테? 오케이 이따다키마스 바로 섭취한다. 네. 일단 외견만 보면 이제 개꿀입니다. 왜냐? 양복에 넥타이 제가 또 환장하는 요소들이거든요. 예. 미시시핀10님 1개월 신규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그냥 깔아두고 바로 풀코스 시작. 근데 이제 얘가 메인 캐릭터잖아. 약간 에피타이저 같은 거라고. 그죠? 에피타이저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점차 더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예. 불안때. 근데 뭐 일단 여기 내용들은 이제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무슨 날이니? 오늘 무슨 날이니? 코비님 1개월 신규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맛있겠는데? 일단 단테 맛돌이 체크 한번 해야겠다. 이거 적어놔야겠어. 림버스 컴퍼니 맛돌이 리스트 1번 단테. 오늘 왜 바뀌어? 오브젝트 헤드인데 양복을 입고 있음. 쌈맛돌이. 쌈맛돌이. 이제 맛돌이다.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일단 단테 너무 좋네요. 단테 쌈맛돌이 인정합니다. 다음 또 볼까요? 베르길리우스. 오세요. 메모장, 잠깐 너 들어가시고. 메모장 오세요. 예. 2번, 베르길리우스. 개맛돌이 아저씨. 약간, 퇴폐미 느껴지는 게, 그냥 꿀딱임. 퇴폐미가 이 퇴폐미가 맞니? 얘들아? 여의죠? 예. 태팸이 느껴지는 게 약간 개맛돌임. 술 좋아할 것 같고 그죠? 그치만 내 여자한텐 한없이 따뜻하겠지. 그치만 내 여자한텐 한없이 따뜻하겠죠. 예. 목소리도 좋다고? 심지어 목소리도 야무지다고. 이건 들어봐야겠죠 근데. 예. 베르길리우스 남성입니다. 회색머리와 붉은 눈동자를 가진 중년으로 추측되는 남성 해결사입니다. 이게 그 내가 알기로는 요거 프로젝트 문에 있는 그 세계관에서 이 해결사라는 캐릭터들이 약간 그거라며 되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인간의 그 영역을 벗어난 그런 용병 같은 느낌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환장할 요소들이 많네요. 예, 이 눈깔 보세요. 이 눈깔부터가 사람들이 환장할 눈깔입니다, 이거. 그죠? 어머나, 세상에. 약간 그 느낌이잖아, 그죠? 예. 완전 개맛돌이다, 이거. 쌈맛돌이 아저씨다. 오케이. 더 보면은 이제 스포기 때문에 일단은 나는 외견만 보고 골라보겠어. 카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왜소한 여자 캐릭터들이 이런 대형 무기를 끼고 있으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저게 매력이 느껴진다 해야 될까요? 예. 외소한 캐릭터들이 대형 무기를 끼고 있으면 이제 되게 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제가 양갈래 캐릭터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일단은 약간 그 조그만 여자 캐릭터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치만 라피스가 본명이다. 카론 자주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 친구. 아 버스 기사야 심지어? 아 그래? 그치만 맞돌이인 부분들이 있네요. 맞돌이인 부분들. 되게 그 연약하고 조그맣게 느껴지지만 약간 다람쥐 같은 느낌이지만 힘은 곰 같은 그런 느낌이죠. 버스 뒤에 막 말 쫓아오고 막 곰 쫓아오면 그냥 얘가 야무지게 그냥 휠 돌려갖고 이제 도망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지? 개맛돌이라고. 그 아는 다 스포 덩어리라서 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맛돌이 리스트들. 벌써 깔리네요. 그죠? 예, 맛돌이 리스트들. 플레이어블 캐릭터인데, 돌리였어, 8, 10, 12명의 얘들이 이제 수감자라고. 아, 수감자들, 수감자 친구들. 맛을 한번 볼까요? 테이스팅 한번 시작해볼까요, 저희? 입안에서 야무지게 한번 굴려볼게요. 예. 마치 진짜 숙성이 잘 된 와인을 입안에 굴리는 것 마냥 굴려보겠습니다. 근데 이상, 이름이 이상이야? 어떻게 사람 이름이 이상임?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모르겠는데요? 진짜 이름이 이상이구나. 이거 용하라 읽어야 돼요? 하융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렇게 두목해 뜯은 개맛돌이 아저씨들은 가득 하융이야? 하융이라 읽어야 돼? 왜 하융이야? 뭐 아무튼 자 아무튼 이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상 아 캐릭터 PV가 있네. 아니 왜 단테 PV는 안 줘? 왜 단테 PV 안 줘? 뒤질래? 진짜 개맛있는 걸 안 주네. 계열밖에 플레이어블이라? 아니 우리가 단테라며. 우리가 단테가 돼갖고 이제 그걸 굴리는 거라며. 어? 아 작가인데 이름 필명이 하융이야. 아 일단 볼까요? 한번 자 이제 갑니다. 테이스팅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문 이상이라고 속이는 이상이요. 바깥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은 덩 유쾌하진 않은 일이요. 바깥은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이요. 잘 안 나가는 친구인가 봐요. 그죠? 약간 히키코모리 스웩. 그죠? 남들 막 홍대 가서 열심히 오늘 밤을 즐기고 있는데 이상 이 친구 집에서 뭐 하고 있다? 넷플릭스 보고 있다. 딱 그 느낌인 거죠. 그죠? 막 밤을 즐겨 친구들. 야 이상아 나와. 우리 같이 클럽 가자. 싫어. 나 집에서 넷플릭스 봐야 돼. 나 고 느낌. 그죠? 예. 그러나 이상적인 것이 무언이 한다면 나에게도 이상적. 잠깐만. 그러나 이상. 날개 수속 최연소 수속 연구원 출신으로 타 수건자들에 비해 우수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소통은 아마 우리가 뽑은 관리자님의 수준으로는 힘들 것 같. 아 너무 똑똑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약간 그 밤마다 있는 그거 있어. 약간 예체능 친구들 사이에 껴있는 이과생 그 느낌이죠. 예 예체능 친구들 막 얘기해. 야 쇼핑카트 타고 달리면 죽는 재밌지 않겠냐? 인생 욜로 내려받기로 출발! 하는데 이제 이상 옆에서 딱 이제 팔짱 끼고 있는 거지. 병신들 니들 그래봐 팔들이 다 날아가지. 니들 관성의 법칙이라고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럼 그 예체능 친구들이 알아요? 모르죠. 뭐 달리면 신나는 거 아니야? 최고의 속도 뭐 이런 거 안 해? 아니 말고 아니 말고 무언이 한다면 나에게도 이상적인 대답이 떠오르진 않. 본인 이름이 이상이라서 이렇게 라임을 맞추는 건가요? 약간 래퍼 기질도 있네요 이 친구. 그죠? 약간 이런 약간 우원재 스타일이긴 하잖아 느낌에. 아 래퍼야? 진짜 래퍼예요? 라임 맞추는? 아니지? 아 시도 써요? 아 라임 맞추네. 나중에 이제 싱글 앨범 낼 것 같은 스타일이긴 해요. 예.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벌써 무슨 노래 가사 같잖아. 거울 속엔 소리가 없고 yeah. 이상적인 이상. 난 근데 잘 몰라 이상. 개 이상하지. 거울은 거울 세계를 비출 때나 쓸모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장난감 같아서. 아 잠깐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약간 그거야? 인간의 그 우리가 인지를 벗어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다들 완전 그거야? 막 능력자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에고를 가지고 있어서. 아 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요? 아 그건 해보면 안다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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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따 맛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먹지 않겠습니다. 저 아까 딸기 케이크에서 케이크 그 딸기 나중에 먹는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 먹지 않겠습니다. 몬스터가 개맛돌인데? 너 개맛돌이야. 봐봐. 실루엣부터 맛돌이잖아. 이걸 이해를 못해주네. 림부스 깜빠니. 좋아요. 좋습니다. 한국 작가 이상과 그 작품 세계를 모티브로 삼은 캐릭터입니다. 유일하게 이름을 주인공의 이름이나 작품의 제목이 아닌 필명에서 따왔습니다. 한국의 시인 겸 작가 이상이 모티브입니다. 날 작구나 이상 몰라요. 저 예체능 친구라서요. 저 그거예요. 저 예체능 친구라서. 예. 미안합니다. 제가 그 친구예요. 이상 옆에서 맨날 그 쇼핑카트 끌고 다니면서 내려받길 찾는 그 친구라서 제가 잘 모릅니다. 예. 오케이, 일단은 확인. 너무 확인. 현실 인물에서 따온 그런 느낌. 이 아래로 보면 이제 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넘겨야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영상 뒤에 대화가 더 있어? 오케이, 알았어. 또 볼까? 단지 봐봐, 래퍼잖아, 얘. 쇼미더머니 바로 출발이지, 그냥. 쇼미더머니 바로 출발. 이상한테 걸어주는 합격 목걸이, 싹. 고맙소. 이 목걸이 정말 이상적이오. 여기까지 라인 맞추는. 진짜 시인. 래퍼 확정. 일단 저한테 있어서는 래퍼입니다, 이 친구. 자, 그럼 일단은 그것도 적자. 맛돌이 리스트도 중요한데, 수감자 첫인상. 일단 이상. 신의 래퍼. 라임을 기가 막히게 잘 짬. 조금 이과 특성 느낌. 이 느낌. 신의 래퍼다. 장난 아니죠. 오케이. 신의 래퍼. 오케이. 이상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음. 파우스트. 느낌 좋은데? 일단 백발 좋아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입니다. 캬! 맛을 한번 볼까? 오만하고도 권태예요. 눈깔부터가, 저 봐봐. 눈부터가 약간 그거야. 아, 집에 가서 유튜브 봐야 되는데. 아, 일하기 싫은데. 딱 그 느낌 되죠? 보자, 한번. 파우스트예요. 아, 예, 반가워요. 당신의 인생에서 한번 마주칠까 말까 하는 천재죠. 본인을 천재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 약간 에고가 강하다. 약간 나르시즘이 있다. 그죠? 예. 나르시즘이 느껴진다. 모르는 게 많겠죠, 단테. 대부분의 호기심에는 제가 대답해줄 수 있어요. 이런 친구 있으면 개꿀잼이거든요. 야, 새가 왜 날까? 이러면 다 설명해줌. 야, 왜 찐감자는 뜨거울까? 다 설명해준다. 정말 재밌는 친구. 얘랑 술 마시면, 아유, 꿀잼. 그죠? 예. 즉시 스피드웨건 출발. 왜 기차가 빠를까? 다 얘기해줌. 대부분의 답은 파우스트한테. 본인을 3인칭으로 하는 사람인가요? 나이 먹고 3인칭으로 대답하는 거 되게 귀엽거든요. 예. 살짝 맛돌인데? 살짝 맛돌이야. 그죠? 약간 이렇게. 나 파우스트는, 배가 고파. 버거킹, 롯데리아, 맥도날드, 렛츠고.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맞아요? 아, 이런 느낌은 아니야? 파우스트는 배가 고파. 이렇게 안 해? 아, 그런 거 안 먹어요? 네가 뭘 알아? 네 파우스트랑 친구야? 너 파우스트랑 친구냐고. 너 걔랑 버거킹 가봤어? 네 그런 거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해. 파우스트는 배가 고픈, 고픈 거 같다고 얘기해? 고프면 고픈 거지, 고픈 거 같은 건 뭐야? 아, 첫인상이, 오케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역시 수정해야겠어요. 자, 림버스 컴퍼니 버스 있는 메피스토 텔레스의 엔진을 개발한 수감자라고. 엔진까지 개발해줬는데 수감을 해버려요? 이 세계 되게 어떤 세계인 거예요? 대부분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겨룰 수 있는 자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틀린 말도 아닙니다.
똑똑하다, 똑똑이다. 관리자님을 대할 때 어쩔 수 없이 말을 섞는 기꺼 거뿐이라는 수감자의 태도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단태,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의 주인공한테는 약간 과장 같은 거지. 주인공을 과장으로 섬기는 애인 거지. 일은 해야 돼. 대화는 해야 돼. 안 하면 일이 안 굴러가. 근데 말하긴 뒤지기 싫어. 아, 말 어떻게 죽이지? 막 약간 직장인 느낌이네요, 그죠? 예, 직장인 느낌. 전부예요. 그래요. 언제가 되면 만족할 수 있을까? 그때를 찾을 수 있을까? 아, 지금 이 순간이 멈추어도 좋을 정도로 만족할 수. 진짜 똑똑한 캐릭터구나. 그게 정말 있기는 한 걸까? 나는 그걸. 얘는 싸울 때도 눈이 풀려 있네. 얼마나 일하기, 얼마나 싸우기 싫은 거야, 얘는? 진짜로? 대체 얼마나 싸우기 싫은 거야? 정말 있기는 한 걸까? 나는 그걸 납득할 수 있을까? 어에? 아니 몬스터 디자인 뭐야? 노래는 참 좋다니까요. 아 기다려봐 임마, 노래 문제가 아니야. 지금 몬스터 이거 디자인을 너무 개맛돌이로 하잖아. 죄송합니다. 한 눈 안 팔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을 따라가는 것뿐. 별을 따라가는 것뿐이다. 파우스트. 일단 뭐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캐릭터 뭐다? 이쁜 꽃이 또 보기 좋다 하잖아요, 그죠? 예. 파우스트는 아름다움. 이분 그레고르 우시하시겠네. 뭔 소리 하는 게, 일단 봐야지. 야. 스포 니은? 그레고르가 그렇게 맛있다며, 근데. 내가 이제 그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SNS 하면서 봤는데 사방에서 그레고르로 막 파티를 열고 있더라고. 그레고르가 파티가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멀리 봤죠. 약간 석호 지나간 느낌이었어. 저기서 무슨 축제가 일어나고 있나요? 아 예, 저희 지금 그레고르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조금 이따 먹어볼 생각입니다. 약간 그 느낌이야. 뭐 느낌인지 알겠죠? 예. 약간 그런 느낌? 오케이.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계속 보죠. 예. 나 파우스트! 잘 봤습니다. 파우스트 어떤 느낌인지 확인했고요. 자, 다음 볼까요? 돈키호테! 느낌 좋은데? 나 이름부터 마음에 드는데요. 예. 약간, 풍차에 과감없이 달려드는. 이 친구 약간 나사 빠져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일단 이름부터가 나사가 살짝 빠져있을 것 같은. 보니까 이름에 약간 성격이 좀 씌워지는 그런 느낌이야. 돈키호테는 제가 이제 또 뮤지컬 관련된 거 공부를 좀 해봤기 때문에 돈키호테 관련된 것도 얘기 들은 적이 그냥 뭐 맨스 오브 라만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난 보도록 하죠. 예, 닿을 수 없는 별에 도달하기 위해 돈키호테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메인 넘버 이룰 수 없는 꿈의 한 구절입니다.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낭만주의를 굉장히 잘 설명한 명문이라 자주 인용이 됩니다. 자, 볼까요? 우리 돈키호테 친구 과도한 열정. 또 우리 그 씹덕들 마음 울리는 보안 검열. 저기 안에 대체 뭐가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보안 검열 안에 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맛두리가 숨어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치게 하는. 진짜 맛있는 단어. 예. 난 보죠. 이 몸의 차례인가? 난 돈키호테일세. 맛돌이 리스트에 올리겠습니다. 돈키호테. 일단 말투부터 제정신 아님. 나 미쳐버리겠네. 제정신이 어이제냐 아이제냐. 얘들아 나 이거 잘 몰라. 제정신이 아님. 약간 욜로 스타일. 쇼핑 카트 타고 내려막길 갈 때 갓 뒤에서 밀어준 타입. 그죠? 예. 어이제야? 야 아이제 나와. 아이제 누구야? 아이제 나와. 제요. 누구야? 누가 제할 때 제 하면서 아이제 했거든? 열정 패기! 조심해. 나 팔랑귀란 말이야.
아무튼 딱 어느 요런 타입 일단 보적에서 예. 관리자 나리는 꿈이 있는가? 나는 있다네. 정의로운 세상을 이 몸의 손으로 일구겠다. 그대도 관심이 마구 생기지 않는가? 근데 자기 전에 죽는 귀찮은 스타일일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야, 막 몸 너무 피곤해. 오늘 검단산 타고 내려왔어. 이제 자야겠어. 이렇게 누워있는데 옆에서 죽네 떠들어. 야! 너 저 별 뭔 줄 아냐? 야! 너 저 별자리 뭔 줄 알아? 야! 야! 멜론에다가 햄 씌워 먹으면 맛있대. 야! 야! 그 뭐야? 고구마랑 김치랑 어울린다는데 개맛있지 않겠냐? 계속 그럴 것 같은 그런 느낌. 개 피곤할 것 같은. 자, 길게 끌 것 없네. 관리자 나리도 이 몸과 함께라면. 말 뒤지기 많죠. 길게 끌 것 없네. 관리자 나리도. 자, 봅시다. 열정으로만 수감자들의 질을 다시 측량한다면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수감자일 것입니다. 열정 원툴. 아, 열정 원툴. 해결사라는 것들에 관해서는 대단한 수집가이자 열성적인 팬임으로 온몸에 주렁주렁 해결사 기념품을 지니곤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해결사라는 그 존재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구나. 아, 해결사라는 존재를 좋아한다. 그럼 이 친구도 베르길리우스 보면은 어우, 멀리서 이제 개맛돌인데? 저 맛돌이 언젠간 즐기고 말 테야. 약간 이런 타입인 거예요. 베르길리우스를 볼 때마다 군침을 삼키는. 그죠? 예. 약간 치토스 마냥. 말이 너무 많다. 다 무엇을 한 말? 그럴 리 없다. 이런 흉물스러운 것. 잠깐 개 귀여운데? 흉물스러운 없다.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런, 약간 그 약간 요런 느낌. 되게 귀여운 느낌. 목표는 정의로운 특색 해결사다. 자기도 이제 특색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예. 이런 흉물스러운 것. 어이씨, 무기 살벌하네. 몸의 눈을 가리려는 핵팩. 너봐 이거 씨 몬스터 디자인 누가 있어 이거 누구야 대체? 이 개맛돌이 디자이너 누구냐고. 찾고 만나 내가. 뻔하다. 오야 우리 한 번만 찌르는 게 아니야 막 찔러요. 이거 봐 이거 제정신 아니라니까. 야호! 로신한테 달려라! 적들을 부수러 간다! 로신한테가 무기 이름일 것 같아요 느낌이. 말을 안 탄 거 보니까 로신한테 저 무기 이름일 거야. 높은 확률로. 그죠? 예. 신발 이름이 로신한테야? 더 미친 놈이었네요. 오케이. 정리 완료. 자, 다음. 로슈. 로슈. 약간 장검 쓸 것 같은 그런 의사, 그 외견 있네요. 약간 그 카타나 같은 거 휘두를 것 같은. 한번 보죠. 러쉬. 아! 정확하죠? 딱 느낌이 왔어. 덜 떨어진 화가들이 추악한 것이 아름다움을 알 도리가 없지. 홍대 가면 자주 보이는 스타일. 예. 홍대 쇼케이스 이런 데 자주 갈 것 같은 스타일. 그죠? 예. 한번 보죠. 뭐야? 뭐라 써 있는 거야? 무화몽중 아비교환 지리멸결. 지리멸렬. 한번 볼까요? 미적 거봐 미적 간접흡연? 아 담배 펴요? 동질감 오케이. 친구 먹을 수 있음 이 친구랑 술 야무지게 먹다가 고 담배 피러 간다. 신호가 오거든. 고 담탕 고 출발. 딱 그 느낌. 보죠. 너는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지? 아, 혹시 이 친구 막 아름답지 않으니까 베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건 다 베버림 그런 느낌입니까? 무서운데요? 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떠오르는 건 만단지겠지. 잠깐만. 짧은 수감자마다 그들의 신조가 있는 법이고 그걸 존중해주는 것이 마땅한 관리자의 소관이라도 하겠지만 어떤 건 이해해주는 신용조차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시간 안에 의도를 해당 전달해서 수감자는 평소에 담배만 태우며 과묵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전투할 때만큼은 눈빛이 황홀함으로 아 쾌락살인마 느낌인가요 혹시 이 친구? 미친놈이네요. 미쳐있네요. 담배 피기 좀 곤란할지도. 예. 술 마신 다음에 얘가 담배 피러 가져가면
아, 나 아까 피고 와서. 아니, 나 좀 더 마시다가. 갔다 와. 약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갔다 오세요. 예, 그래. 쟤랑 담배 못 피겠다, 야. 수 있으니까. 아, 만단. 잠깐만, 제가 뭐라 적혀 있는데? 본 수감자는 우리 회사로도 감당이 어려운 뒷배경을 가졌으니 가능한 사적인 원한을 만들지 않도록. 에? 얘 왜 이렇게 무서워? 지은은 뒤끝이 좀 강한가 봐요, 이 친구가. 그죠? 얘한테 돈 빌리면 안 되겠다. 돈 빌리면 얘 어떻게 한다? 메모장에 적어놓는다. 그리고 약간 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워해머에 드워프라는 종족들이 있어요. 근데 걔들이 원한에 서라는 걸 만들어. 걔들은 원한을 절대 잊지 않아요. 원한을 절대 잊지 않기 때문에 얘도 이제 로슈의 원한에 대해서 딱 적는 거지. 저 새끼 어제 나한테 내 실수로 발을 걸었다. 언젠간 무릎 몽둥이를 다 부셔버릴 거 말 거다. 약간 이렇게 적어두는 거 아니야? 얘랑 담배 못 피겠다. 만물의 단축은 지구의 예술이다. 그런 의미. 이제 왔나? 보라고 예. 이걸. 숙제를 이렇게나 아름답게 풀어내는 건 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약간 이해할 수 없다. 난 요런 느낌, 요런 스타일 이해 잘 못하겠어요. 본인 세계가 좀 강하다. 그리고 뒷내용이 알면 알수록 더 무서워질 것 같아. 어때? 사람을 단축하니 더 좋아지지 않았나? 쌈라 연상! 어우, 야무지게 배죠. 요슈. 요로슈쿠. 아! 혹시 개그한 거야? 갑자기 호감도 확 올라가는데? 갑자기 호감도가 막 올라가는데? 약간 그 무뚝뚝한 친구들이 가끔가다 던져주는 그 드립들이 진짜 개꿀따라 하시거든요. 개맛있거든요. 알죠? 맨날 제 친구는 개구라고는 제 친구 인생엔 개그라고 찾아볼 수 없겠다 하는 애들이 가끔가다가 본인 이름이나 아니면 이제 그 주변 상황을 통해서 개그를 한다? 맛있는데? 맛돌인데? 안 되겠다. 아까 너 담배 폈어? 같이 가자. 바로 친구 먹는다. 지가 한 개그에 지가 웃는 것도 참 마음에 드네요. 술을 많이 먹으면 간에 해롭간? 깔깔 이렇게 딱 그 스타일. 예. 자신의 이름으로 말장난하고 자기가 웃음을 터뜨리는 은근 깨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당한 꼴초로 늘 담배를 물고 다닌다. 그치만 오케이. 아직 맛볼 게 많기 때문에 빠르게 좀 넘기죠. 메르소! 어? 아, 근데 나는 약간 그 정돈되지 않은 아저씨들을 좀 더 선호해요. 수염을 좀 더 길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머리가 살짝 산발이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어머니를 죽였다. 아니 어쩌면 어제일지도. 에? 일단 볼까요? 예. 한번 보도록 하죠. 판단을 또 거부했네요. 명확하며 짧은 지시를, 즉 개인의 판단을 맡기지 않는 명령을 요한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메르소. 왜? 그렇게 불러주겠습니까, 관리자님? 주의가 필요하다. 프로젝트 문이 이제 라디오, 이제 그 뭐야, 보이스 라디오나 이런 거 한다? 개판 납니다. 시장이 붕괴된. 저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군. 어우. 돈을 잃었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어우. 그런가 하면 극장에 다녀왔다면서 깔깔대. 사페예요? 얘 약간 공감 모뎀? 메르소! 형 티야? 형 티지? 얘 티네. 얘 공감 못하네. 불편하네.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려고 안달인 게. 아니, 입을 움직이는 데 쓴 에너지가 아까울 만큼. 아, 진짜 개티다 얘는. 얘기였습니다. 티 그 자체. 쓸모없는 얘기라는 게 어딨어.
인간 T. T의 형상을 한 인간일 수도 있어요. 아, 인간의 형상을 한 T일 수도 있음. 고막을 찢을 것만 같은 고성이 피를 사정없이 때려댄다. 어, 뭐야? 과거에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얘 진짜 완전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나요? 쪽 두 번째 열부터 오른쪽 15번째 열까지 나에게 쏠려있는 눈알들의 시선 89개의 검지와 86개의 목구멍에서부터 쇄도하는 슬픔, 공포, 혐오. 예, 얘랑은 술 마시면 안 되겠다. 각종 감정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질문들이 오, 쇠 사슬로 패네요. 오, 타인의 사슬. 얘도 래퍼인데 아까? 아, 첫인상을 다 안 써봤네요. 오케이, 첫인상은 일단 빼고 이상하고 이 친구 이상하고 이제 우리 메로스 친구 그냥 그런 것 같다 해, 얘들아. 내보내는,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메르소. 좋았습니다. 이건 오타야! 그저 햇빛이 눈부셨던 것뿐인데. 하긴. 오케이. 한 장면을 세세하게 해석해서 보이는 대로 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본인이 보고 있는 그거 자체를 다 말로 풀어내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무서운데? 아, 근데 다 약간 소설 이런 데서 따왔다. 그죠? 오케이, 일단 메르소. 자, 홍루 봅시다, 홍루. 옥에도 티가 있고 좋은 일에도 탈은 있는 법이죠. 약간 중국계 친구인가봐요, 그죠? 중국 작가의 조설근의 홍루몽과 해당 소설의 주인공 가보옥의 작가의 필명을 가지고 온 이상처럼 문학의 주인공의 이름에서 따온 다른 수감자와는 달리 제목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아, 도련님이야? 도련님.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 보자. 홍루라고 한답니다. 잘해보자고요, 우리. 아, 우와, 당신 지금 보니까 멋진 머리를 달고 계신데요. 아,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요즘은 이런 놀이가 유행하고 있나 보죠? 얘랑 동키호테랑 붙여놓으면 진짜 잠 못 잠. 너무 꿀잼이라. 약간 그 동키호테가 쇼핑카트 몰고 내려받게 가려고 하면 홍루가 옆에서 준내 부추김. 개꿀 재밌 것 같은데? 해봐. 근데 막상 타면 옆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함. 딱 그 스타일. 그죠? 예. 흥미롭네요. 제 눈이 다 즐거울 정도예요. 아, 물론 제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헐! 내 얘기하고 그대로잖아. 제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막 머리 터지고 이빨 터지고 막 어? 막 다리 부러지고 하는 거 보고 싶다. 이거 제가 하고 싶진 않아요. 딱 좀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죠? 집안이요? 뭐 어디에나 있을 법한 흔한 집안이죠. 아마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아, 집안이 또 빵빵했어. 중국에서 알아주는 가문의 아들이야. 그래서 되게 곱게 자랐음. 그래서 약간 본인이 살면서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었으니까 남들 저 터지고 하는 게 좀 좋은 거야. 그래서 동키호테 바로 입장. 동키호테? 로신한테 신고 바로 입장. 홍루? 오케이, 출발. 오케이, 출발. 동키호테 쇼핑카트 올라타. 자, 출발. 그렇게 할 수 있다. 조리장에게 반찬 투정을 하고 옷 입혀주는 사용인들을 쓸데없이 곤란하게 해서 할아버지에게. 아, 할아버지가 약간 이 가문의 그거였나 보다. 매임이었나 보다. 네? 제 말이 뭔가 이상했나요? 아!
심지어 가스라이팅까지. 난 말 이상하게 안 했는데? 네가 이상했잖아. 네가 터진 거잖아. 딱 이렇게. 오케이. 약간 이 친구 맛있겠는데요? 이 친구 맛있겠는걸? 좋아, 좋아, 좋아. 아, 근데 아직까지 그 외형만 봐서는 내 맞돌이는 아직 아니다. 제 맞돌이는 아직 안 왔어요. 내 맞돌이는 아직 거리가 좀 있다. 미친놈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약간 행복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일단 봅시다. 다음. 히스클리프. 아, 느낌 좋은데 딱 여기 수염만 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데요? 이 친구? 살짝 아쉽다. 이제 이거 적어놔야겠다. 자, 5번. 히스클리프. 살짝 아쉬움. 개맛돌이에서 기윽 맛돌이 정도. 수염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내가 또 좋아하기엔 너무 어려요? 이 친구가? 왜? 몇 살인데? 한 5년만 더 있다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 그죠? 한 5년만 지났다가 만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많이 필요, 한 5년이면 돼요. 숙성. 마치 와인 같은. 와인 같은 친구네, 이 친구. 예. 히스클리프. 사람 박살내는 건 내 전문이지. 물론 내가 내킬 때만. 성격은 좋아. 성격 어려운 말은 별로 좋아해. 안 좋아해, 시계대가리. 나한테 욕해. 신경 거슬리게 하는 건 더 싫어. 본인 어플도 좀 좋아. 일 잘할 것 같아. 가진 거 하나 없는 몽뚱아리란 말이야. 말보다는 주먹이 빠르다. 아우! 약간 쌍남자 느낌 좋은데요? 쌍남자 느낌 너무 좋은데? 제가 그래도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이런 애들이 이제 공사장 가면 이제 개꿀이에요. 공사장 가면 이제 완전 엄지척임. 어이, 희씨! 빨리 시멘트 달라! 아, 예, 알겠습니다. 작업반장님! 으차! 영차! 바로 들어가지. 어이, 희씨! 빠따 그만 이러고 일로 와서 빨리 그 일해! 아, 예, 알겠습니다. 영차! 바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눈앞에 놈들이 처먹고 날아다녀도 너무 놀라지 말라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좀 어른들한테 싹싹해요. 되게 약간 틱틱대는데 은근 챙겨줘. 아이, 거기 저리 가세요, 노인네야. 늙으니 저리 가시오. 딱 이렇게 하는데 몰래 레시피 꽂아준다. 이거 드세요. 딱 그 느낌. 그죠, 약간 그 조조의 조토로 같은 그런 타입인 거죠. 예. 조조의 그런 타입인 거지. 조타로 같은 타입. 그래. 할매!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이리 내놓으라고! 용쳐! 한 명은, 아유, 젊은이, 고마워. 이러면서. 옆에 따라오면, 아유, 젊은이, 너무 고맙다. 어머, 듬직한 거 봐. 미남 있네. 그게 말이 많아? 이러면서. 따라오기나 해. 딱 이렇게, 딱 이런 느낌. 그죠? 예. 알아들었지? 알아들었죠? 아무튼 간에,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이렇게. 약간 노블리스 오블리주 약간 이런 걸 좀 그거 해야 되겠다,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빌어 처먹을 것들은 그 중에서. 와, 시체자로 싸워요? 잠깐만, 갑자기 확 마이너스였는데 얘는 인륜을 저버렸는데요? 어허,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체 가지고 사람 패는 것 좀 아니야. 아까까지 진짜 개 호감이었는데 갑자기 인륜을 저버리네. 너무 심한데 이건 좀 아니죠. 아무리 장르라지만 여기 할머니 들어있을지 어떻게 알아, 얘들아. 아까까지 짐 들어주다 할머니 저기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얘들아. 갑부사 한다고. 젊은이 너무 멋있다 이러고 따라다녔는데 할머니 들어가시죠. 용차. 찾아갈 만한 건 어떻게든 찾아서 들어가야지. 어휴. 그리고 돈가스 그치. 좋아할 것 같아요. 다시 되찾을 거다. 돈가스 좋아할 것 같은 타입임. 약간 패고 내려치고 하는 거 보니까 돈가스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다쳐 부서서라도. 그래서 다시 한번 개소리에게. 사랑꾼이었다.
5년만. 진짜 많이 필요 없어. 딱 5년이면 돼요. 많이 필요 없음. 5년 동안 저기 저 노가다 팔에서 한 일하면 진짜 맛있게 돌아갈 것 같은데? 그죠? 어, 지금 바닥도 지금 와인색이잖아. 숙성 중이라는 거임. 오케이? 자, 다음! 니 이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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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이스마일이라 불러주세요. 아, 모비딕이 나오는 친구예요? 미국의 작가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 이름은 파쿼드호의 마지막 생존자인 주인공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한 이름 이스마일에서 따왔다. 어, 이 친구 수영 좋아하겠네요, 그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Call me Ismail. Let's go. 저를 이스마일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예. 당신이 관리자인가요? 본인 어필이 좀 세네요. 잘 부탁. 약간 그 이름 잘못 부르면 개 화낼 것 같은. 야, 내 이름 이스마일이라니까? 어떻게 깔릴 수가 있냐? 아, 실망임. 그래서 바로 손절침. 드려요. 모쪼록 저를 쓰셔야 할 곳에 써주시기를. 하자가 많아 보이는 여러 수감자들을 보며 막막해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심하세요. 군말 없이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형이다. 아, 말 잘 들어 이 친구? 말 잘 들어? 오케이, 개꿀. 너는 안 되겠다. 히스클리프랑 같이 가자. 어. 어이씨! 벽돌 날라! 알겠습니다. 이스마일이라 불러주세요. 용차! 이렇게 바로 렛츠고. 이것도 좀 아냐? 어? 얘는 히스클리프랑 같이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그건 얘가 그거야. 히스클리프가 와인이면 얘는 옆에서 도와주는 거야. 옆에서 도와줘서 같이 숙성 도와주는 친구임. 어. 숙성을 도와준다. 히스클리프의 숙성을 도와주는 되게 오크통 같은 친구예요. 어, 효소 오크통. 약간 이런 거야. 알겠죠? 용차! 이렇게 딱. 아, 일에 관련된 부분에만요. 그 지옥 같은 바다에서 살아남은 건 나뿐이었을까? 의뢰에 집착하며 사무소를 전전했던 것도. 오! 야, 마음에 드는데. 잠깐만, 작살로 싸워요? 나 이 무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 무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딱 던져놓고 따라가서 패! 그 느낌? 좋은데요? 외곽을 탐사했던 것도 어쩌면 땡겨와서 패기! 그렇지. 그래, 그 자식이 뒤졌다면 에? 나는 목표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아, 복숙이네요, 은근히. 약간 복숙이 같은 느낌이 있네. 어, 그 새끼만 뒤지면 딱 기다려. 둘이 다니면 히스클리프가 와인이 아니고 장아찌가 될 거야. 왜 갑자기? 왜? 둘이 원래 성격이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 원래 여러분들 원래 그런 숙성의 과정에는 상처가 남을 뿐이에요. 우리가 먹는 알코올 그게 뭡니까? 부산물입니다. 그 세균의 부산물을 우리가 알코올로서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숙성을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좋아지는 게 아니야.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연병 떠니까 그게 나오는 거. 부산물을 먹는 거야. 어.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눈치만 보는 사람은 현관부 켜두면 재밌지. 그래요? 뭔지 몰라. 어, 그래. 효모가 당을 먹고 그 싼 똥이 알코올이란 말이야. 어. 알았죠? 그러니까 난 좋은 의미로 붙인 거 아니야. 숙성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수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둘이 붙여놓으면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된다? 히스클리프가 뭐가 된다? 개맛돌이 아저씨가 된다. 알았죠? 이즈마일이랑 붙여놔서 막 사이가 좋아서 야호! 막 이게 아니라 개새끼 저새끼 막 한번 싸우면서 히스클리프가 수염도 나고 응? 약간 그 잔근육도 더 붙고 해갖고 개맛돌이 아저씨가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에? 오케이. 이스마일 좋았습니다. 이스마일. 오케이. 자, 일단 지금까지 라인에서 내가 좀 얻고 싶은 애들은 일단 파우스트랑 돈키호테. 어, 약간 요 둘? 요 둘은 약간 얻고 싶네요. 나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딱 이 둘은 일단 좀 얻고 싶다. 어. 기본은 다 있다고?
아니 하렘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아직까지 진짜 맞더니 모르겠어. 나 지금 여기 다행히도 석호가 맨 뒤에 있어요. 축제가 지금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축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야. 세 발자국 남았어. 들어가는 순간 입성하는 순간 거의 뭐 그냥 바로 그거지. 10월대로 옥토패스트지. 그레고르 빨리 갖고 와. 옥토패스트 컴온. 그레고르 맥주 그냥 바로 출발. 오케이? 기다리세요. 먹기 직전입니다. 자, 로자 볼까요? 좋은데? 일단 빠루 같은 것도 들고 있고 모든 것을 잊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면 과거를 되게 후회하는 캐릭터다. 과거에 뭔가 있었다, 이 친구. 도끼야? 오케이, 더 플러스. 더 플러스야. 오히려 좋아. 돈에 대한 집착. 도박광. 야! 뒷골목 태생이라는 안타까운 특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수감자입니다. 돈을 밝히며 도박과 내기를 즐겨하므로 관리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써 그려지죠? 로자가 불러. 야! 헤이! 동키호테, 컴온! 동키호테도 쫄려쫄려 와. 왜요? 무슨 일이? 도박고? 이제 물어보지. 도박고? 이러면, 아우! 재밌겠는데요? 그럼 옆에서 또 뭐다? 홍루가 또 부추긴다. 홍루가, 너 지고 왔어? 뭐, 지고 온 거야? 너 저기, 뭐, 로자한테 지고 왔어? 오케이, 돈 빌려줄게. 이러면서, 그 홍루는, 이제 그, 동키호테의 이자를 빨아먹는 악독한 그게 되고, 이제 로자는 또 이제 동키호테의 돈을 빨아먹는 악독한 그게 된다. 나중에 또 어떻게 된다? 홍루랑 로자랑 같이 붙는다. 그래서 이제 점점 말라가는 동키호테. 예. 갑시다. 오, 뭐야.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우, 좋은데요? 약간 사랑에 빠질지도, 약간 사랑이 느껴질지도. 봅시다 일단. 안녕 로자야. 걘 이름도 있는데 정없어 보이니까 그냥 로자라고 불러줘. 네 누나. 단테씨는 돈 좋아해? 좋아하죠. 난 그게 제일 좋던데. 저도요. 그것 말고도 술, 고기, 좋아하는 건 많긴 한데. 저도요. 저희 통하는 게 많네요. 공통점이 많네요. 저희 좀 더 서로를 알아갈 수 있겠는데요. 좀 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겠는데요. 아, 술이요? 누나랑 마시면은 저 그냥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까짓거 뭐, 간 버리죠, 뭐. 그런 건 돈만 있으면 다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 역시, 똑똑하시네요. 아껴야 하는 건 아니냐고. 뭘 아껴요. 속 좁은 소리 안 해. 속 좁은 소리 하지 마요. 펑펑 쓰고 팍팍 벌면 되는 거지 뭐. 펑펑 쓰고 팍팍 쓰면 욜로 인생 뭐 욜로 몰라? 거지, 단테? 동키호테! 일로 와봐. 도박 좀 하자. 동키호테 일로 와. 컴온. 돈 가져왔어? 오케이 앉아. 모든 게 돈처럼 다시 걷어들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 개맘에 들어. 이제 캐디부터가 일단 완전 내 취향이야. 아무리 메꾸려 해도 도로 제자리 걸음인지. 우후! 춥다. 추워요? 동키호테 신발 벗어. 슈발로 가져와. 따뜻한데? 더 있다고? 뭐가 더 있어? 다 같이 따뜻해지고 싶었던 것뿐인데. 사실은 속에선 따뜻한 완전 신부로 삼고 싶다. 장가갈 준비 완료. 네. 무조건 이 친구 무조건 얻습니다. 알겠죠? 예. 네. 개맘에 든다. 어느 날 싱클레어. 이거 이름 되게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싱클레어. 어느 날 악의 세계가 우리 집 한가운데서 시작되었다. 심약함, 의존적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불안정함. 약간 정신적으로 좀 그 문제가 좀 있는 친구인가 보다. 그죠? 정신적으로 좀 약간
딱 진짜 그 딱 진짜 그 치와와 같은 느낌? 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약간 좀 주변에 대해서 약간 야야야야 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느낌이? 어. 안녕하세요. 싱클레어라고 해요. 어,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녀야겠다. 넌 싸우지 마. 자, 주머니 들어가 있어. Come on in. 나가지 마. 뒤져. 어. 더 해야 될 말이 있나요? 회사는 처음이라 이럴 때 그 친구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잠깐만. 얘는 일단 아껴야 돼. 얘는 싸우게. 얘는 얘를 전장에 내보내는 건 미친 놈이에요. 알겠죠? 이런 애를 전장에 내보낸다고? 어림없지. 너 인류애가 말라버리지 않은 이상 얘를 전장에 내보내면 안 돼요. 가요? 아니야. 자꾸 기대려 하면 안 돼, 싱클레어. 혼자서 생각해. 혼잣말을 하네. 또 괜찮겠죠, 관리자님? 내가 어떻게 해야 했던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해보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게 박살나버렸는걸.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휴, 이유식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도끼를 휘두르고 있네요.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되겠는걸? 그 개, 이게 말뚝을 쓸 거예요! 오케이! 바로 채용! 맨 앞에 서라. 안 되겠다. 어, 얘 무서운 애였네. 어, 되게 무섭네. 어. 되게 무서운데. 동키호테! 러버! 쟤 화난 것 같아. 싱클레어 화난 것 같으니까 일단 어떻게 좀 말려봐. 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주머니에 넣기 좀 부담스럽네요. 싱클레어? 아, 나 다 매력이 있어. 확실히 캐릭터들이 다 매력이 있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되게 그 좀 야무진 것 같습니다. 자, 오티스 보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 교활해. 관리자 역량에 따라 출연한 조언자가 될 수도 있는 수감자입니다. 오지랖이 과하다. 적당히 맞짱 붙여주는 걸 권장한다. 아, 근데 약간 숙련자래요. 그러니까 많이 싸워본 경험이 있는 친구인가 봐. 볼까요? 오티스입니다.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관리자님. 역시 관리자께서는 남을 통솔하시는데 걸맞으십니다. 오, 사바사바도 잘하는데요? 관리자님의 충직한 부관으로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맞돌이다. 맞돌이야. 누나로 삼고 싶다. 이런 누나 있으면 든든하거든요. 예. 이런 누나 있으면 든든하거든요. 예. 명령만 주신다면 반드시. 로라 누나는 이제 옆에. 이제 오티스 누나는 위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아, 로자 누나는 옆에. 이제 오티스 누나는 위에. 어. 아, 그냥 그런 것도 해, 얘들아. 성공해 보이겠습니다. 그런갑다 해. 이름을 잘 못 외워 내가.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시작은 분명 여인입니다. 분명 군인 출신이니까 건빵 좋아하겠죠? 그죠? 예, 건빵 좋아하겠죠. 여행의 목적도 있었고 목적에 도달하기까지 했지. 이제 귀로에 오르기만 하면 될 일이었어. 수상해. 이렇게 몬스터의 진심인 회사? 무슨 일이야? 어? 왜 몬스터를 개맛돌이로 만들어서 곤란하게 만드냐고. 하지만 나는 아직도 거기에 멈춰있다. 그래도 로자 누나가 좀 더 눈이 가네요. 근데 맞돌이긴 해. 맞돌이 인정. 맞돌이 인정 안 할 수 없어, 확실히.
그렇지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로자 누나가. 자 이제 마지막 올게 왔습니다. 자 얘들아 상 깔아. 상 깔고 비닐 펴. 상 깔고 비닐 깔아. 오늘 고기 구워 먹자. 렛츠고. 렛츠고. 석호 들어가자. 들어가자. 캬! 심지어 담배도 펴. 형 담삼 고? 형 고? 고. 형이랑 바로 담탐 쌉 가능. 뭐야 최한성우님이세요? 이건 노렸다. 그레고르한테 힘을 얼마나 불어넣어주는 거야. 아니 대체 그레고르한테 힘을 얼마나 불어넣어주는 거냐고. 맛 아저씨 안 그래도 아저씨 캐릭터로 개맛돌이로 그 더빙하시는 최한님이 맛돌이 아저씨까지 그걸 했다? 프로젝트 얘들 프로젝트문 얘들 약간 노렸네. 노렸어. 게임이 구려도 얘 때문에 한다. 그죠? 게임이 구려도 얘 때문에 합니다. 일체 피로인이야? 뒤졌음 진짜. 뒤졌습니다. 아 변신. 벌레로 변하는 거 아니야? 난 대충 알아요. 이거는 변신이라는 얘기는 알고 있어요. 이 아저씨 벌레로 변해요 심지어? 뭐야? 베르길리우스? 박사가 말을 했어. 내 손을 꼭 잡으시고. 이거 스포 아니지? 아니 보면 안 돼? 안 돼! 만우절 이벤트라고? 오케이. 나 저거 나중에 맛볼 거야. 나 따로 볼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보겠어. 맛있는 거 아껴먹는 타입이라 말했죠. 나 지금 그리고 있다. 그레고르 목소리 들어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 그레고르다. 자 오늘부터 그레고르 컴퍼니라 부르겠습니다. 림버스 컴퍼니라 부르는 분들 나가세요. 아시겠죠? 예, 그레고르 컴퍼니입니다. 뭐 자고 있을 때 빼고는 편하게 부르라고. 뭐야 관리자 양반? 이 팔에 관심이 있나? 이런 버추얼이 나와야 된다 했죠 내가. 그레고르 버추얼화 시킵시다 그냥. 내 생각에는 프로젝트 문 생각이 있으면 빨리 그레고르로 버추얼 캐릭터 만들어요. 그 암이 아니라 아이야. 그리고 조용히 해봐 마. 그리고 최한성우님을 모셔와요. 최한성우님께서 버추얼 방송을 하는 거임. 나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거기 짱박혀 있음. 엉덩이 붙여놓는다. 스탬플러 가져와. 그리고 가끔 심심할 때 헤이! 동키호테 컴온! 저기 가서 저 몬스터 사와. 왜? 탐나나 보지? 아니라고? 그럼 그 짜증나는 머리 좀 저리 치우지 그래? 누렸다. 의외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노린 게 맞음. 나도 좋아서 이딴 걸 달고 있는 건 아니야. 이건 좋아. 이거 형. 캐릭터 디자이너 놈지 개 변태입니다. 변태 새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맛있다. 그냥 아가리 살살 녹네 그냥. 쉽지 않은 것 같아만. 너무 맛있어요. 고개를 돌린다면 선택조차 할 수 없는. 나는 그곳에서
잠깐! 심지어 변신도 한다고? 최근에 즐기고 있는 게임인데 오자마자 두목님이 입문하신다 인정하잖아. 그곳에서 뭘 해내야만 했던 거지? 담탐고 개맛돌이네. 새끼들이고 SNS 이 새끼들이고 나 빼고 축제 즐기고 있었네. 어? 개맛돌이 아저씨 지들끼리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었네. 헤이! 심한 거 아니오? 내 이런 거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하라고 했지. 내 이런 거 있으면 미리미리 말하라고 했지. 왜 니들만 즐겨? 뒤질래? 어? 전분, 넥타이, 넥타이, 느낌표, 느낌표, 캐릭터. 직접 기회를 받네? 지들만 맛있는 거 처먹고! 와! 나만의 작은 님버스였는데 이게 들켰어. 어림없지. 바로 부셔버리지 그냥. 자, 지금부터 이제 그레고르 컴퍼니를 플레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건 못 참겠다. 너만의 작은? 왜 니만 작아? 넥타이 그러니까. 자기들만 먹고 넥타이 개맛돌이 아저씨 지들만 처먹고 나쁜 놈들 두고 봐. 언젠가 복수해줄 테다. 미쳤는데 근데? 아 그레고르 그레고르 컴퍼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잘 압니다. 뒤졌다! 오늘 그레고르 얻을 때까지 리셋하러 갑니다. 그레고르 중요한가요? 그레고르 얻을 수 있나요 오늘? 오케이! 뒤졌음. 게임 몇 명 들어도 돼. 그레고르만 나오면 돼. 그럼 성공임 그냥. 게임 플레이 오케이 플레이 유튜브로 봐.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 나 뭔가 힘이 필요할 때 슥 그레고르 컴퍼니를 켜갖고 그레고르를 본다.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는구나. 그레고르 씨, 그레고르 형, 고마워요. 내 형 덕분에 삽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그레고르 형! 새끼들, 그리고 야, SNS 니들만 처먹지 마. 나 이제 얘기했다. 알았어? 가지고 와. 가지고 와. 나 얘기했어, 진짜. 어? 보고 왔어요, 보고. 나한테 보고해, 알았지? 앵무님! 여기 게임에서 개맛돌이 아저씨가 나왔다는데요? 아, 그래? 오케이, 가지고 와봐라. 마음에 드는데? 그레고르다. 아, 목 좀 풀고 시작해도 되겠지? 아, 그럼요. 내가 응원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려나? 아, 그럼요. 힘내긴 해보자고. 아, 그럼요. 최선을 다해보지. 아이씨, 방금 벌레 말은 듣지 않는다는 사람 누구야? 저 아니에요. 한 방 먹였네. 이 기세를 모아서 뚫어보자고. 예, 형. 유효타, 좋아. 계속 집중하지. 이 목소리를 그레고르 뽑으면 계속 들으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잠깐만, 이걸 못 얻는단 말이야, 내가?
하루도 늦게 시작해서 어서. 혼나시네. 넌 내 옆으로 와라. 넌 내 옆으로 와. 알았지? 나도 못 얻었어. 얻고 싶었거든. 근데 안 된다더라. 자, 그럼 오늘 림버스 컴퍼니. 아우, 소리 개커. 내가 좋아하는 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알겠죠? 내가 좋아하는 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름다운 거다. 그레고르 컴퍼니 하는데 그레고르 못 얻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렛츠 고. 렛츠 고. 전처하면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거. 뛰어 늙듯이 기다려봐요. 전처하면 해야 돼요. 아, 전처하면 없잖아. 잠깐만, 로자 아나운서로 될 수 있다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감히 땡땡을 새기는 순간에 제정신이 아닌. 아, 엄밀히 따져보면 스승. 아하, 전참된다. 도시의 금기는 아니더라. 아무도 시도할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일이라고 해야 하나? 어라? 근데 이 녀석. 그 사이에 머리를 갈아 끼웠군. 어? 원래 당신 같은 자들은 준비성조차 철저한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우, 좋은데? 눈이 번쩍 떠지네 그냥. 어우, 효범씨 같이 하시죠. 왜 그레고르 옆에 같이 안 서 있는 겁니까? 내 생각에는 그레고르 표범 한 명만 도우면 된다. 히스클리프를 그냥 5년 숙성시킨 다음에 그냥 모아서 아이돌로 데뷔시키면. 이 땡땡이 뭐야? 그 땡땡을 새기게 하면 너희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저 대가리엔 입까지는 없는 모양인데? 얘는 왜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아님? 대체? 아니 사자. 얘는 왜? 완전 내 취향인데 이거? 완전 내 취향인데? 아니 왜? 왜?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리네. 속에서는 비명이라도 지르는 걸까? 어른들 얘기하는데 왜 껴들어 임마? 어? 어른들 얘기하는데 저리 가 임마. 아! 째깍대는 소리. 얘가 나 팬 거야? 어른이었네. 하기는 하나 봐. 젠장. 내가 왜 공격받고 있는 거지? 크. 벌써 기억 소몰이 일어나는 건가? 너무 급하게 땡땡땡해서 뭐야 이거? 뭘 땡땡땡하게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대사가 있다 보니까 제가 요쪽에 이렇게 있을게요. 여기가 딱 좋을 것 같은데. 뭐야, 이젠 잠잠하네. 그럼 슬슬 끝내자. 끝내자는 말은 사자 누나가 해주면 안 돼요? 사자 누나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그렇죠! 여긴 누구도 오지 않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이야. 뭐가 그리 급해? 그래, 뭐가 그리 급해 임마. 좀 더 얘기하자. 어? 우리 좀 더 그 할 수 있잖아. 친해질 수 있잖아. 우린 가르침을 따라야 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니까. 그건 알아둬야 해. 두목버스에 타 있는 사람들 빼고는 아무도 잡지 마. 잠깐만요, 사자 누나랑 더 만날 기회가 있습니까? 나 그것만 얘기해줘. 사자 누나를 더 만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자기 똥겜이 됐는데? 아니, 그레고르 좋다 이거야. 근데 사자 누나랑 또 못 만나? 이건 똥겜이다, 이거.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언제 이런 녀석을 죽여보겠어? 제가 살면서 어제 누나 같은 분을 만나보겠어요. 사자. 너는 일을 할 때 너무 감정적. 아직은 모임. 아, 오케이. 나면 좋겠군. 잠깐만. 얘네 모임? 무슨 그룹이에요? 뭐 사자 표범 늑대하는 거 동물원인가? 동물원은 개마토리만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있나 봐요. 예. 동물원에는 개마토리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봐.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어. 당신의 별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겠지? 당연히 안 알려주죠.
당연한 소리를. 땡땡땡가 어디에 있는지를 절 때. 젠장. 원래 땡땡땡이 어디에 있었지? 기억이 너무 빨리 소멸하고 있어. 그렇군. 입이 없었지. 입이 있게 생겼어요? 자연히 그것을 찾을 방법도 이자에게선 얻을 수 없겠군. 그럼 이제 끝내. 아니 이거 일러스트로 보니까 너무 무슨 일이야? 아, 림버스 컴퍼니 얘들 뭐야? 그래. 애가 무슨 소리야? 표범, 설마 뒤에다가 추적자들을 달고 온 거야? 아니, 쫓아올 자는 아무도 없었어. 짐승일 확률은. 짐승 소리가 아니야. 이건. 에? 버스. 아, 버스가 림버스야? 역시 래퍼들이 좀.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닐로이님 구독 고맙습니다. 저런 게 어떻게 여기까지 굴러 들어왔지? 조난당한 버스인가 본데. 하, 길을 잘못 든 죄값은 생각보다 무거울 텐데. 사자 누나 저희 자주 봬요. 아, 제발요. 저 이제 좀만 더 만나요 진짜. 아 제발 제발. 아! 야 이 새끼 안 돼! 야! 사자가 밀린 거야? 아!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사자 누나 밀어 미친놈아! 여전히 내 눈이 틀림없다. 어? 당신은 영광의 항구에 이르겠지. 파우스트네요? 당신은 누구야? 명철. 파우스트?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었군요. 뭐라고? 하지만 당신은 두렵지 않았어요. 어,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건 고개를 들어 별을 찾으면 되니까. 그래요. 이제 그 형상을 되뇌면서 제가 하는 말을 마음으로 외치세요. 너의 별을 따라가거라. 에? 너의 별을 따라가거라. 카! 그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 덜컥거리며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여러 개의 사슬에 꿰뚫리는 혹은 꿰뚫려지는 것 같은 감각. 어! 으아! 맞돌이에요. 그래, 넥타이 휘날리고 가란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심장을 못 쓰게 된 게 아니니까. 이것으로 계약은 완료되었습니다. 어, 뭐야? 계약을 한 거야? 단테, 이제 저희는 당신의 시간에 귀속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제 저희의 심장이 멎고 뛰면 당신의 시각이 어디 위치하는지에 따라 달렸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희? 정말? 어? 이스메일! 사과 한 알이 떨어졌어. 어, 이상! 이 사람은 아직도 이상한 소리만 해. 랩을 좀 즐길 줄 알아야지, 이스마엘. 어? 이상이 벌써 지금 어? 랩하기 시작하려고 지금 깔아놓은 거 아니야. 부둥해. 이제 움직여도 되는 거지? 아, 그럼요 누나. 계속 움직여야죠. 뭐? 몸을 풀어보는. 왜 둘이 같이 나와?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이 새끼들 장사할 줄 아네. 쌍놈 새끼들. 이 새끼들 장사할 줄 아네. 어? 장사해야지 그지? 불쌍하게 나뒹굴고 있는 저것은 뭐지? 어서 오고. 우리의 마지막 대원이 될 자인가? 아 나를 이제 대원으로 들어간 거야? 아... 말 조심하는 게 좋을걸. 우리 상사가 될 뿐이래. 정말? 어 형. 아 아니. 아니 성우를 왜 이렇게 잘 붙인 거야 또. 아 진짜 못 살겠네. 습격은 순식간이었을 텐데 용케 머리를 숨겼군요. 그럼요. 너희들은 누구지? 이 버스는 대체 뭐고? 우리는 당신을 돕기 위해 찾아온 정의의 사자들이고 이건 원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붙였다. 성우를 굴릴 줄 아는 회사다. 정의? 버스? 무슨? 짐레이너 상사면 맹스크? 어허 그 스타 모르시는 분들은 그가 모른단 말이에요. 아는 소리 하세요. 그런 대답을 바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 마음 편할 테니. 시간도 없고 유리한 상황도 아니니까 천천히
하지만 한 번만 설명하죠. 아니 잠깐만, 근데 사자 누나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여기 설명할 시간이 아니라 사자 누나 지금 팔들 다 부러져 있는 거 아니야? 빨리 가서 치료해줘야지 마. 또 봐야 된단 말이야. 죽음. 그 말 취소해 이 새끼야! 그러니까 당신이 알려준 대로만 하면 전부는 저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전투를 치른다는 거지. 맞아요. 당신이 올바르게 명령을 내린다면요. 그래. 그럼 이 빌어먹을 새끼들을 다 죽이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원래 있던 곳은 어디였지? 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진정해요. 그 머리로 기억이 온전할 리가. 머리 모양 갖고 그렇게 놀리는 건 옳지 않아요, 파우스트 씨. 지금은 눈앞에 놓인 전투에 집중하죠, 단테. 내 말은 그래. 시 뭐라고 불러야 할지. 시계 지휘관님? 아무튼 전투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뭘 명령까지야? 각계 전투밖에 답이 없지 않나? 아, 형 무슨 하시던 거예요? 자, 아 뒤로 오세요. 한번 싸우지 마요 그냥. 저기요. 응? 뭘 쑥덕대고 있는 거야? 다 으스러뜨리면 그만이잖아. 5년만 더 있다가 나와. 제발. 최선을 다해주세요, 단테. 와, 그래 맛있다. 달리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겠지. 예, 한번 볼까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이 암표범과 사자 늑대를 만나면서 시작해요. 아, 자, 전투를 진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명령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소리가 좀 큰 것 같은데. 소리 좀 괜찮나요, 여러분들? 소리 크면 얘기해주세요. 소리 크면 얘기해주세요. 괜찮아? 오케이. 조작 패널을 통해 스킬을 연결해서 수감자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왼쪽 기어를 눌러보세요. 오른쪽 기어까지 스킬 아이콘을 연결해보세요. 아,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잠깐만. 뭐가, 아, 이렇게 갖다 대면 나오, 아니, 잠깐만. 이스마엘, 그레고르, 로자, 이상.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구나, 파우스트까지. 잡아서 넣고 넣으라고. 스킬 아이콘이 모두 연결한 뒤 오른쪽 기어를 눌러 전투를 시작해보죠. 폭들을 제거하겠소. 조금만 살살 패! 살살 패! 살살 패! 로자 누나 살살 패! 사자 누나 안돼! 이상! 살살 패! 랩 패! 랩! 아이고 랩 안하니까 진다 야마. 근데 사자 누나가 장난 아니네. 강한 공격이 필요하겠어요. 강한 공격하도록 연결해보죠. 이게 왜 강한 공격인 거야? 아, 아직 설명이 없네요. 강한 공격이 왜 강한 공격인지 설명을 안 해주네. 이번 턴에 두 개 이상 같은 송소견을 연결하면 공명이 발생합니다. 아, 탐식 공명이 두 개 발생된 거다. 그러니까 속성은 색깔인 거죠? 공명은 연결된 같은 속성 스킬 수에 따라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같은 속성 스킬 중 나중에 입력된 스킬일수록 스킬 위력이 증가합니다. 금방 다녀올게. 이스마엘! 아이고! 형! 때려! 그렇지, 형! 로자! 누나! 누나! 이상아, 그래. 랩하라니까 랩? 랩 안 하니까 맞잖아. 어우, 그래, 패긴 패네. 부족하래요. 더 강한 공격이 필요하겠어요. 스킬을 연결해보세요. 이번엔 3개네요. 완전 공명. 같은 속성의 죄악이 3개 이상 연속되면, 연결되면 완전 공명이 됩니다. 완전 공명은 연속된 같은 속성 스킬에 동일하게 가장 높은 스킬 위력이 증가가 적용됩니다. 스킬 위력은 완전 공명된 수에 따라 높아집니다. 스타트! 개시합니다. 저 합이라는 건 딜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합은 딜이 안 들어가는 건가 봐. 형 이 정도야?
오. 흐트러짐. 모든 캐릭터의 체력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흐트러짐 구간이 있습니다. 체력이 흐트러짐 구간까지 감소하면 흐트러짐 상태가 됩니다. 흐트러짐 상태는 모든 물리 내성을 치약으로 만듭니다. 한 턴 동안 흐트러짐 구간을 추가로 넘어갈 때마다 흐트러짐 상태가 증가합니다. 3단계가 있으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추가 피해가 생긴다. 그러니까 딜 타임이 생긴다라는 거죠. 흐트러짐 상태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명령을 내려 전투에 지령해주세요. 이 녀석을 패라는 거죠? 아, 저도 나 패고 싶지 않은데. 오만 공명, 우울 공명까지 해서 행동을 개시합니다. 아, 흐트러짐 때는 얘가 반격을 못하는구나. 야, 사자 누나 죽이지 마! 살살 패! 어휴. 울공명, 오만공명. 원래 근데 이게 한명 한명씩 싸우나요? 여기 전체가 하나랑 싸우고 전체가 하나랑 싸우고 약간 이렇게 하나요? 좋아, 간다. 어! 교범! 뭐 이렇게 아프게 때려! 아! 아! 야, 이 새끼야! 맞돌이 아주 시키면 안 돼! 아! 아니, 다 좁혀잖아! 아, 졌어! 이해가 되지 않는군. 이런 것들에게 사자가 당했다고. 아니, 사자가 당한 건 버스한테 당한 거고요. 예. 잠깐만. 에? 아, 저 방금까지 싸웠던 사람이 말하긴 그렇지만 이건 대화로 풀 수 있는... 성격 좋아요, 그죠? 아, 근데 이거 다 풀더빙이니 혹시 얘들아? 이거 풀더빙이야? 미쳤는데? 오! 야! 이건... 아니, 개맞돌이 한 씨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냥 명실을 뚫어, 이 새끼야! 이상적이지 않소. 그래! 지금까지 그레고르 컴퍼니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봐, 임마! 잠깐만, 근데 이상 그 와중에 또 랩하기 시작한 거야?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마일, 찡찡거리지 마, 임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들 장난해? 난 시작도... 안 돼! 머리가 뚫린 거야? 되게 잔인하다, 생각보다, 게임이. 단테 제외 모든 이벤트까지 풀더빙하더라고요. 와, 품은는 와, 나 그럼 나 이제 난 단테만 더빙하면 되는 거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날 대신해서 싸워준다고 했잖아. 이겨준다는 말은 안 했어요. 너 이 새끼야, 너 말 듣고 하지 말고 임마! 뭐? 그리고 저만 남았네요. 그래.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건가? 비장의 수가 있는 거겠지. 비장의 수라기보단 그저 갑자기 이제 뒤로 벌렁 넘어져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별을 따라가는 거죠. 뭐야? 심장을 꿰뚫었네. 단체로 자살놀이라도 하는 건가? 썩 유쾌하진 않군. 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의기양양하게 등장해서 죽어나가는 꼴이라니. 아까 저자의 말을 따라한 다음부터 옛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아. 나는 이렇게 죽는 건가? 뱀에게 전해라, 거짓 사자. 누구세요? 이건 막을 수 없는... 누구세요? 안 돼! 사자 누나! 붉은색... 왜... 그래, 임마. 그 어른들 싸울 때 임마 껴갖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임마? 내가 왜 팔다리만 잘라낸 줄 아나? 너 지금 팔다리만 잘랐어? 조용히 해봐, 임마. 내 맘에 드는 애들 편이야. 그래야 사지 멀쩡한 네가 저들을 데리고 허둥지둥 이곳을 벗어날 테니까. 다라는 팔과 다리를 대체해줄 놈이 너밖에 없으니. 근데 이게 딱 막상 봤을 때는 이게 공격력이 높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약간 최강자 쪽에 있는 애들일 거 아니야. 이게 되게 이제 그 전투력 되게 높은 애들이 좀 높은 그 축일 거 아니야.
붉은 시선. 그렇게 노려보지 마. 네 놈들이 해놓은 짓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잖아. 그 정도 부상이면 위에서도 충분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할 거다. 훈장처럼 여기라고. 아니면 여기서 명주를 놓고 싶은가? 눈 빛나는 거 봐. 어? 땡땡! 뭐야? 너도 저놈들이랑 안패야? 하지만 다들 이미 늦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존댓말 하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되돌릴 시간이니까. 맞돌이 타임? 신장이 여러 갈래로 쪼개지는 듯한 고통이 불현듯 엄습한다. 그지르려 늑골이, 대장이, 위와 폐가. 그리고는 어디라고 특정하기조차 어려운 모든 곳이 뒤틀려 터져나가는 고통을 외친다. 흐려져가는 의식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건 기이하게 몸의 형태가 수복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앞으로도 끝내주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단테. 눈이 붉은 자의 목소리뿐이었다. 아, 잠깐만. 쟤들이 받는 그 고통을 내가 받는 건 아니죠?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어디선가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끊임없이 울고 있다. 움지름에 읊는 소리인가? 아니면 움찌름찌거려 일어난 걸까? 그럴걸? 정신을 차렸군. 버티지 못하고 골라갔으면 조금 실망할 뻔했어. 상쾌한 아침. 아유. 나는야 버스기사 하렴. 나는야 버스기사. 아유 그래. 아유 젊은 나이에 고생한다. 아침은 아니지만 상쾌하긴 하겠어. 기분이 어떻습니까, 단테? 저요? 나는 제각거리는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아, 애들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뭐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베르길리우스라고 합니다. 길잡이야? 제대로 들린다면 무언가 이해했다는 행동이라도 취하시죠, 단테. 고개를 끄덕였다.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 듣는 것엔 문제가 없군. 일단 출발하지, 카론. 출발할게. 부릉부릉. 귀엽네. 부릉부릉. 깊은 수렁 속에서 끌어오른 듯한 둔중한 구동음과 진동. 그제야 이곳이 버스 아니라는 걸 알았다. 버스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이용했던 적이 있었는지는 가물하지만. 당신이 누구였는지는 기억합니까? 모르겠는데요. 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머리통이 철컥거리는 무언가가 되어있다는 걸 다시금 알아차린 참이었으니. 원래 기억을 되찾고 싶. 아, 그럼 원래 단태가 원래 시계머리가 아닌 거구나. 끄덕였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아, 매끄럽군. 다들 이렇게 몸짓으로만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이제 도발하시는 거예요? 어? 꼬시는 거잖아 지금. 어떻게 생각하지, 파우스트 씨? 파우스트는 사양하고 싶어요. 그래, 3인칭으로 말해요. 저희가 매끄럽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아까 내게 말을 걸었던 자다. 햇빛을 받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반짝거리는 것이 사뭇 신비한 느낌을 준다. 단테. 단테? 그러고 보니 저 빨간 눈은 한자도 나를 빨간 눈을 한자도 계속 나를 단테라고 불렀지. 단테는 당신. 빨간 눈 한자도 나를 단테라 불렀다. 이까지 잊으셨군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그다지 익숙한 단어도 아니야. 점차 익숙해질 거랍니다. 잠깐, 당신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나? 아까 나를 공격했던 놈이나 저 베르길이라는 적자나 전부 시계 소리밖에 못 듣는다는 어투였는데. 파우스트에게는 제대로 된 단어로 들린답니다. 오, 정말이잖아. 어떻게 된 일이지? 내겐 제대로 입도 없는데.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은 머리를 바꾸어서 생긴 건가요? 성대나 혀 따위에 발성기관이 있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죠. 시대, 그렇군.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당신의 말은 한 사람에게만 보낼 수도 있고 모두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말을 왜 이렇게 돌려서 임마.
모두라는 말은 수잠. 아, 이제 수감자들한테만 말이 들려요. 아, 그러니까 길게 풀지 말고 수감자들한테만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수감자? 당신의 뒤에 앉아 있는 방금까지 당신을 대신해서 싸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하. 어! 그대가 이 여정을 함께할. 도마 바꿔라 빨리 어서 컴온 로자 누나 같이 앉아요. 쪽 빨아먹기. 아, 형씨. 네! 머리통은 어디다가 팔아넘겼어? 당신이었군요. 당신 덕에 박살나 있던 척추가 말끔하게 돌아왔어요. 다들 닥쳐라. 얼. 잡음이 겹치는 것만큼 불쾌한 것도. 아, 형 왜 그래요? 얘기할 수도 있지 애들끼리. 자기 소개가 필요한 시점인가 보군. 그럼 가벼운 인사를 나눌 시간을 주겠다. 앞에 앉은 것부터 시작. 에이, 왜 이런 건 항상 앞자리.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데. 그레고르 형이 맨 앞자리군요. 저도 맨 앞자리 앉을게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 아니다, 나 노저 누나 옆에 앉아야겠다. 관리자라고 하던데. 예. 관리자? 그래. 그래서 어떤 인물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말이야. 역시 뭔가 말을 만드는 건 어려워. 머리통은 어디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마다 사정은 있는 법이니까. 나는 그레고르라고 한다. 잘 부탁한다고 관리자 양반. 아, 예. 그레고르, 본 수감자는 다른 수감자에 비해 인격적인 면에서는 다루기가 무난한 편입니다. 감정 고조나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라서 신체의 일부 간혹가다간 소개 순서가 쟤네 스토리 풀리는 순서입니다. 아, 스토리가 풀리는 순서야? 오케이 오케이. 벌레의 조직으로 변합니다. 그래. 다음이 로저 누나야? 야호! 너한테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줄 사람한테. 그래? 돈?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양반보다는 단테. 이름으로 부를게. 당신도 나를 로자라고 불러. 네, 로자. 예이. 근데 확실히 일러스트가 진짜 예쁘다. 수려하다. 난 당신이 우리의 관리자가 된데 이유가 있다고 믿어. 좋아서요. 분명 원래는 둥지에 굉장한 사람이었겠지. 그때 버릇을 조금만 내비쳐도 우리한테 돈이 주르륵 들어올 생각을 하니? 부침성 하나는 대단한 것 같다. 아차, 내 정신 좀 봐. 예, 다음은 이 차례. 다음 누구니? 안녕하세요. 싱클레어구나. 그래. 시시해. 그게 끝이야? 싱클레어라고 해요. 불안한 선장 시기적 특징을 감안해도 말을 걸 때 유독 놀라거나 인상을 구기는 행동이 두드러지는 수감자입니다. 적절한 자극만 주어진다면 훌륭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안정해 보이는 이 소녀는 자신의 발로 이곳에 들어온 건 맞긴 한 걸까? 더 해야 할 말이 있나요? 완전 애예요 혹시? 야, 학생 아니야? 뭐 앞으로 남은 날은 많을 테니까. 그럼 거기 괴짜 친구가 다음 타자 하자. 이상이라오. 또 랩하네. 날개 최연수 수석 연구원이면 되게 잘 나가던 애일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상이요. 그래. 장난을 칠 셈으로 그런 걸까? 유심히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는 듯 텅 빈 눈으로 차창만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답답하네요. 사회생활의 첫걸음은 인사잖아요. 저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스마엘. 역시 일 잘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Call me Ismail. 동강난 몸이 돌아왔다고 들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그녀는 깍듯하게 고개를 꾸벅이고 자리에 돌아가 앉았다. 사회생활이라는 말을 한 것치고는 그다지 부침성이 느껴지진 않았다. 미안하게 됐네.
나는 사회생활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서. 안 해도 돼 임마. 5년만 하고 와. 아니 아니야, 하고 와야겠다 너는. 5년만 해라 5년만. 부수고 깨부수는 일은 전문으로 하고 다녔지. 그래. 숙성이 어서 오고 친하게 지내자. 5년만 5년만 구르자. 5년만. 생각이 멍청하고 단순하다는 것만 익힌다면 다루기 쉬운 법이죠. 얘기했잖아. 어이 희씨 집 날라. 아 예 반장님 갑니다. 영청.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거슬리는 것들에게 하고 다니긴 했지만 당신도 조심하라고. 나는 윗사람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한테 할레르기가 있거든. 이런 애들이 나중에 아 반장님 그때는 그 주변에 사람이 많아갖고 제가 좀 그 진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레스비 싹 꽂아주고 간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영차! 바로 렛츠고. 아직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드디어 이 몸의 차례인가? 난 돈키호테이스! 한 깔자! 한 깔자! 그대와 함께 꿈을 향해 달려갈 해결사지! 잘 부탁하네! 드문 히스클리프 사무관 어부인 모그임의 빌런이래요! 아 그래? 해결사? 분명히 알고 있던 단어 같은데. 해결사 말인가? 내가 대답해줄 수 있네! 도시를 수호하는 자들이지! 귀엽다. 근데 귀엽네요 확실히. 아! 도시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겠군! 도시는! 나는 가벼운 인사를 나누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 인마 두개 씨발 눈치 챙겨 인마. 형이 형 화났잖아! 씨. 두 번 말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 홍루라고 한답니다. 잘해보자고요 우리. 왜 너 왜 이 녀석아 돈키호테 다음에 나오는 거야? 어? 돈키호테 돈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야. 진짜 이거 기정사실이다. 날붙이를 꺼내들게 하는 건 쏙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와 당신 그 머리 근사한데요? 요새 유행하는 모델인가 보죠? 너 나한테 열받으라 그러는 거지. 이건 그런 게 제 취향은 아니지만. 저건 무슨 말싸가지야? 역시 내 편 들어준 건 히씨밖에 없구나. 히씨 5년! 5년만 딱 버티자 진짜. 아니 히씨가 참 아예 저 친구가 몰라서 그래. 곱게 자라서 그래. 아예 참아. 히스클리프라는 자는 당장이라도 손에 쥔 방망이를 휘두를 기세였지만 붉은 눈빛이 그를 쫓아다니는 걸 알고 앓는 한숨을 쉬더니 자리에 앉았다. 요슈. 요로시크라고 하지마. 요슈. 본수감자는 우리 회사로도 감당이 어려운 뒷배경을 가졌으니 가능한 사적인 원한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요로시크. 어느 시점에서 웃어야 했던 걸까? 메르소, 그렇게 불러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캐릭터들이 확실히 개맞돌이가 많아요, 그죠? 비패야, 비패. 당신은 깍듯하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통의 태도입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다음. 살짝 감격스러울 정도네. 고마워. 네. 뭔가 중요한 나사가 한두 가지 빠진 것 같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판단되지 않는 자가. 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는 모습에 순간적으로 주눅이 들 뻔했다. 저는 다가온 그녀에게 나도 모르게 허리를 굽힐 뻔했지만 그녀는 제지하듯 손을 뻗었다. 관리자님이 먼저 자세를 굽히려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본인은 오티스라고 합니다. 이전에 실례했던 부분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딸랑딸랑 벌써 흔들어요. 컴온인. 그 누구보다 출세를 원하는 딸랑이 누나. 딸랑이 누나. 임무에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감독하십시오. 실례라니.
이거 참 마음마저 이렇게 넓으실 줄이야. 딸랑이 누나! 아이 그만해! 아이씨 정말 헐겠어! 역시 처음부터 저희를 이끄실 분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 아 또 시작이다. 아유, 자리 안 죽으래도 임마. 인간의 대부분은 서로가 맞붙어 소음과 마찰을 이끌어내지만 그중 소수는 맞붙는 것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검을 날카롭게 벼리기 위해선 그만큼 강한 숫돌이 필요한 것처럼 누구보다 관리자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편히 써주시길. 편히 써주십시오. 나를 위한 듯 나를 위해 벼려진 칼날이구만. 듬직하네. 고마워. 여전히 뭘 신뢰했다는 건진 모르겠지만 우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숲에서는 불쌍하게 나뒹군다고 말하더니 어허어! 자도 그 말을 성대 밖으로 꺼내. 이스마엘! 아이 딸랑 누나가 얘기하는 걸 그 토달아 임마. 들어가. 알 것도 같다. 제가 마지막이네요. 파우스트입니다. 확실히 파우스트가 숨겨진 게 진짜 많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스토리로 빠지는구나. 아 엔진을 개발한 수감자야 심지어. 당신의 인생 중 한번 만날까 말까한 천재죠. 납득하지 못한 듯한 반응이군요, 단테. 괜찮습니다. 경험을 통해 차차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뭘? 파우스트가 진귀한 천재였다는 사실 말이에요.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매력이 있는데. 관찰하지 못한다 하여 사실이 진실이 되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 소개는 여기까지. 단테. 당신의 직무를 알려드리죠. 빨리 알려주세요. 직무 관리자를 말하는 거야? 관리자를 말하는 거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수감자들과는 다르게 저 붉은 눈빛을 한 사람은 내 목소리를 못 들었지. 맞습니다. 관리자 단테. 당신은 지금 소개받은 이 열둘의 수감자와 함께 지옥을 기행하게 될. 와 얼렁뚱땅 천방지축 아무도 못 말리는 버스 여행 출발. 지옥? 내가 왜 지옥으로 가야 하지? 자신이 지옥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묻네요. 지옥의 끝에는 보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슨 원래 내가 보물 사냥이라도 하고 있었던 뜻이야? 아예 알아듣질 못하는군요. 전달을 해. 이 해를 요구한 건 아닙니다, 단테. 의사를 물은 것도 아니죠. 기억과 머리를 되찾고 싶다면 제 말을 들어야 할 겁니다. 그거야 되찾고 싶지만. 미적거리네요. 파우스트 씨, 단테가 계속해서 그런데 베길리우스가 파우스트한테는 파우스트 씨라고 아예 좀 공손하게 하네요. 무슨 말씀을? 파우스트는 모든 것을 예상한답니다. 단테, 마치고 나면 당신은 성의를 새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증하죠. 성의? 머리를 관통하는 단어다. 없어진 기억 밑에 남아있는 직감이 반응한 듯하다. 그리고 그 직감이 선택한 결정은 보이죠?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좋아. 계속 가면 되겠어. 그런데 카론, 아까부터 왜 출발을 안 하고 있지? 졸았나? 버스 기사는 졸음 쉼터에서만 졸아, 베르. 베르라고 말하네. 야, 맞돌이 아저씨 화낸다. 매피 앞에 이상한 놈들이 서성이고 있었어. 그거 지금 매피 앞에? 카론 말했잖아. 아, 버스 이름이 매피야.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알려야 한다니까. 매피? 매피는 누구지? 메피스토 팰리스. 이 버스의 이름이자 버스를 구동하는 엔진의 이름. 그리고 파우스트의 심혈을 기울인 역작이죠. 지옥을 순항하기에는 걸맞는 나룻배가 아닐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와닿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대답을 하는 대신 버스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좋아하니 뒷골목에 기거하는 익숙한 쥐새끼들이군. 마침 잘 됐습니다, 단테. 오. 파기는 더. 개 털어드릴게요. 단테, 처음 전투에서는 생략한 부분이 많았어요. 제대로 설명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만 전투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항상 도륙날 거고 당신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의미 없는 고통을 느껴. 고통? 살려? 그럼 아까 그게 당신이 내가 이제 아픈 대신에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인가 보다. 당장 필요한 설명은 아닌 듯합니다. 파우스트 씨, 자잘한 담소는 나중에. 너희들 전원 하차. 내리세요, 내리세요. 싸우러 갑니다. 싸우러 가죠. 자, 싸우러 가죠. 예, 네, 뭐야? 아, 이 캐릭터 전부 다 사용 가능하네요. 사용할 수 있는 건. 앞장서시오. 따라가겠어요. 네. 어? 내가 필요해? 아, 최선을 다해볼게. 무조건 골라. 한 번 갈 때 무조건 다섯 명씩 골라간다. 그리고 애고 자원이라는 게 또 있네요. 따라갈 준비는 끝냈습니다. 맛돌이 아저씨랑 무조건 같이 갑니다. 모든 캐릭터에는 속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몇 턴마다 최소 속도에서 최대 속도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몇 턴마다 속도에 따라 캐릭터 위치가 정해집니다. 속도가 낮은 캐릭터일수록 상대와 가까이 배치되어 표적이 되기 쉬워집니다. 그럼 얘가 속도가 지금 가장 낮은 거네요? 이게 속도인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순서, 속도가 높은 순서로 애들을 때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높은 순서대로 때리고 속도가 낮은 순서대로 맞는다. 그러니까 속도가 낮은 애들을 탱커로 세워야 되고 속도가 높은 애들을 딜러로 세워야 된다 라는 느낌이겠네요. 그냥 가보죠. 아, 딜이 정해져 있구나. 어차피 완전 공명 갈 거고 15, 12 안면 적중 시 침참 횟수 위력만큼 정신력 피해를 줍니다. 동전 같은 게 있네요. 뭐 이건 똑같은 거니까 일단 그냥 그대로 가봅시다. 금방 다녀올게.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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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두 번? 아, 동전 횟수가 스킬로 공격하기 전에 캐릭터는 코인을 굴려 최종 위력을 결정합니다. 최종 위력이 높을수록 스킬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이게 두 번 때린다는 거잖아, 그지? 굴렸는데 7의 데미지를 준 거겠네요, 그러면? 그죠? 앞면이 나오면 스킬의 위력에 코인 위력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7뎀에다가 4뎀을 더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방금 11뎀으로 때린 거야? 이렇게 증가한 위력은 다음 코인을 던지듯 유지됩니다. 자, 내가 때릴 수 있는 그 11뎀에다가 코인까지 해서 7뎀을 더 됐다 라는 느낌이겠네요. 해당 위력만큼 플러스요. 스킬이 추가됩니다. 아, 똑같은 능력으로 하면은 합이 발생할 수 있다. 합은 수감자와 적이 서로 공격 스킬을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위력이 큰 쪽이 승리하여 패배한 쪽의 스킬 코인 한 개가 파괴됩니다. 남아있다면 모두 파괴되기 전까지 코인을 새로 굴리며 합을 진행합니다. 합 진행 중 스킬 코인이 모두 파괴되면 스킬이 취소되고 집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네.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냥 가고. 얘도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코인 두 개로 합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죠? 얘는 뭐 그냥 가면 될 것 같고.
이건 어제 똑같은 거고. 가보죠. 간다. 자, 4뎀. 4뎀. 내가 코인이 뭐 하나 더 많았던 건가? 내가 한번 이겼고. 한 번 더. 또 있지롱. 한 번 더 패기. 합을 시작하면 두 캐릭터가 코인을 굴려 합의 위력을 정합니다. 둘 중 합의 위력이 높은 캐릭터가 합에 승리하여 공격과 함께 적의 코인을 한 개 파괴합니다. 이후 한 명의 코인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합을 지속합니다. 한 명의 코인이 모두 파괴되면 해당 캐릭터의 스킬이 취소되고 합에서 완전히 패배합니다. 내가 이겼죠? 내가 또 이겼고요. 내가 또 이겨서 한 대 팹니다. 자, 한 대 더 깔게요. 약간 요런 느낌이구나. 정신력을 나타냅니다. 아, 패닉에 빠지면 정신력이 높을수록 스킬에서 사용하는 코인의 안면 확률이 증가한. 아, 정신력이 높아야지 코인을 굴렸을 때 확률이 올라간다. 어. 자, 적을 처치하거나 아군이 사망할 때 정신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력을 지키면서 패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정신력이 일정 수치 이하로 낮아진 적은 사기 저하 또는 패기닉 상태가 됩니다. 이 영역을 통해, 아, 이렇게 압도, 행동 불가, 공격자의 스킬이 종료된 후 도주해 버린다. 이제 다들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이제 체력일 거고, 이게 정신력. 지금 정신력이 많이 깎여 있는 상태라서 얘는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 다음 턴에 뭐 2뎀씩 더 반, 아, 이 다음 턴에 2뎀을 더 맞는 거겠죠, 그죠? 영역 내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효과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명령을 내리세요. 좋은 전략이네요. 용차! 핫차! 생각보다 잘 들어갔네. 예이! 아까보다는 쓸만해 보이는군요. 아이, 그럼요, 형님. 아이, 제가 뭐, 아이, 참. 하지만 한놈 빼고 전부 도망갔어. 쫓아가자 해도 되나? 놓친 적을 걱정하네요. 걱정할 건 없습니다. 마침 가야 할 길이었으니. 가론. 발판을 꽂고 신나는 기분으로 달릴게. 그래, 달려. 마치 그 딸내미를 보는 느낌입니다. 아휴, 우리 딸이 얼마나 언제 저렇게 커갖고, 운전도 다 하고, 아휴. 아, 예. 다른 애로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 그냥 바로 보내버리네요. 나? 어? 뭐, 최선은 다해보겠다만. 뭐야? 어? 형! 스킬을 연결해주세요. 우세. 매우 우세. 둘 다 매우 우세인데 코인의 코인 그게 제가 좀 더 훨씬 낫네요. 그러면 딜이 좀 높은 걸로 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매우 우세로 갑시다. 자, 참격, 관통, 타격과 분노, 세격, 나태, 탐식, 우울, 오만, 질투 등이 있습니다. 대상의 공격 유형과 죄악 수성의 내성에 따라 데미지가 결정이 됩니다. 아군이 사용할 스킬 공격 유형과 죄악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를 좀 해봐야겠네요, 이거는, 그죠? 약점이 또 있습니다. 뭐 일단 해보자고. 대시합니다. 자, 겨우 이 정도야. 응, 매우 우세로 팰 거야. 이 녀석들.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수비 스킬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와 합이 지정된 수비 스킬은 해당 적에게 공격당할 때 사용되며
합이 지정되지 않은 수비 스킬은 일반 공격당할 때 사용됩니다. 수비 스킬은 공격 스킬과 달리 스킬을 별도로 생성해야 합니다. 가드 스킬을 생성해보죠. 그레고르를 초승화를 눌러보세요. 위력만큼 보호막을 얻습니다. 피격시 체력 대신 보호막이 감소합니다. 한 턴에 가드를 여러 번 사용하면 사용수만큼 가드가 발생합니다. 아, 로자 반격도 할 수 있네요. 반격은 다른 수비 스킬과 다르게 속성이 있으며 사용시 속성 자원이 생성됩니다. 반격은 피격 후 대상에게 일반 공격을 가합니다. 피격 후 쓰러진다면 반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피해버리는 거. 막고 패고, 막고 패고, 피하고 패고. 금방 다녀올게. 합을 맞춘. 아이고, 근데 맞았네. 패고. 한 대 더 패지 그냥. 죽여버리지. 응, 피할게. 어차피 흐트러져 있고 뭐 그냥 싸워도 되겠는데요. 매우 우세 일반 공격. 얘로 안면적중 두 번 시킨 게 낫겠다. 마비 마비야? 가자! 영차! 한 번 더! 이 자식! 애 녀석! 죽여버리지! 야, 애를 그냥 다진 고기로 만들어버리는데? 이거 맞아요? 우호! 잠시만요. 어, 왜? 뭐죠? 어, 와. 저는 정체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말에 여기에 합류한 거예요. 이스마일 왜 찡찡대 임마? 어? 그런데 지금은 쥐새끼도 아니고 계속 의미 없는 폭력. 아니, 그거 미국 없는 폭력이 아니고. 아니, 쟤들이 그 버스 앞을 막고 있잖아. 그 바퀴에 고기 가죽이라도 껴봐. 되게 곤란해진다니까? 의미가 없진 않소. 저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악이지 않소. 그래, 동키호테가 말 잘한다. 그래, 한마디씩 거들기 잘한다. 근데 얘기할 때만 해, 알았지?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좀 해봐. 어허, 임마! 언성 높이지 마. 동키호테 한 말 틀릴 말 하나도 없어. 평소에는 말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왜 그래? 에이, 이씨! 진정해! 아무튼 이런 용역 폭력단 같은 행동만 명령할 거라면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입사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으셨나요? 퇴사는 허용될 수 없답니다. 야, 안 된다. 야, 변호사 써갖고 그 다시 해야겠는데. 계약서 다시 만들어야겠는데? 계약하면서 말한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도 그 계약에 효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요? 대형. 당연히 효력이 있죠. 애초에 거짓말은 없었으니까. 네? 설마 제가 메피스토 팰레스를 그저 운송만 하는 버스로 만들었을 것 같았나요? 메피는 항상 배고프다. 그래서 울어. 아이, 카로나 지금 이씨 좀 화가 많이 났어 임마. 여기서 껴갖고 갑자기 그 얘기할 그거 안 돼 임마. 들어가 있어. 쉿, 들어. 버스가 배가 고프다고? 엔진이 연료를 섭취할 때 생기는 부산물. 여러분은 그걸 통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를 먹고 강해지라는 거잖아. 이상 씨는 잘 알고 계시겠죠? 거울 속에서 모든 가능성을 끄집어낸다면. 성장 또한 제약이 없어. 거울 속에 나는 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인가. 응? 가능성? 뭘 끄집어낸다는 거야? 에? 엔케팔리니? 에? 갑자기? 갑자기 추출을 시작하라는데요? 에? 갑자기 가차를 하라는데요? 어? 로자! 그냥 누르면 돼요, 이거? 야호! 누구보다 신속하게. 어? 그들에게 이즈마일. 이즈마일.
들어가게. 아, 확정이야. 운전석. 지옥. 어두운 숲. 가능성. 입장. 이것도 그대로 구하라고 하네요. 아, 편성 편집. 아, 스킬을 박는 거구나. 인격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구나. 전투 시작. 끝났습니다. 일단 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넘어갈 수 있어. 그렇군요. 이런 걸 의미했던 건가요? 갑자기 성격이 바뀌었네. 너무 마음이 급할 필요는 없어요, 이스마엘. 버스가 향하면 자연히. 자연히 시정잡배 같은 일보다 중요한 걸 맡게 될 거야. 목표에 도달하는 게 마음을 재촉하고 있겠지만 참아보라고. 어허! 왜 혀를 차, 임마! 차지 마! 거울 세계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가능성 중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기억이 조금 더 쉬워졌을 거예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뭐야, 그거 좀 위험해 보이네. 누나 오랜만이다. 버스 뒤에 앉아있더니만. 잘 지냈지? 이러다가 내가 아니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유머 감각도 있으시네. 여러분은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에요. 인격과 기억을 빌리기는 하겠지만 주도권을 사게되어있지는 않아요. 거울에 비추는 나는 사뭇 다를 수 있으나 거울 밖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거울 속의 형체 또한 잃기에. 캐릭터 하나의 다른 막 우주에 있는 그런 애를 씌우는 느낌인 건가? 그러니까 내가 현 생활에서는, 현 세계에서는 그냥 개치질이었는데 다른 세계에서는 완전 잘나가는 완전 근육 멋쟁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와서 이쪽에 씌워서 싸움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아,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단테 씨에게 달렸어요. 거울 세계의 다양한 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더 쉬우는 일을 하시니. 얘들아, 내가 이해력이 좋은 게 아니라 너희가 씹떡 게임을 잘 만드는 거야. 은하는 씹떡일 뿐이고 거기에 맞춰간 거지. 메타몰프시스를 말하는 건가? 네, 일종의 탈퇴이자 변신이라 할 수 있죠. 어머? 그런 어려운 단어는 어디서 알았대? 아이, 다 공부했겠죠. 아이, 참! 주워들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봐야 하는 일을 했었거든. 변신이라. 어, 형, 형이랑 관련된 얘기잖아요. 담소는 끝났나? 아, 예. 일단 길부터 뚫자고. 어차피 지겨울 정도로 붙어 있을 테니 못한 말은 나중에. 맛있는데? 어.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면 안 되는데. 아, 정보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목, 나는 식동력이 부족한가봐. 중요해 마. 자, 스킬 배우면 돼. 그런 거 다 노력하면 돼. 여기가 지금 그 이스마엘 스킬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죠? 한번 사용한 스킬은 스킬 구성이 제외되며 구성 내 스킬을 전부 사용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공격 스킬에는 공격 레벨이 있습니다. 공격 레벨의 차이에 따라 합진행 시 유리하거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군의 스킬에 대한 정보 이해되셨나요? 명령을 내려주세요. 매우 우세. 매우 우세. 이건 이제 스킬이죠. 밀어 찌르기. 아니구나, 여기가 지금 스킬인가? 좋아, 간다. 밀어 찌르기. 싹 다 스킬이야. 인격 공격, 인격은 공격 스킬 외에 패시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에 참여한 인격은 전투 패시브가 활성화됩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인격의 패시브는 서포트 패시브를 적용합니다. 아, 5만 스킬 두 개를 연결하세요. 이 보라색이 5만인가봐, 그지?
아닌가? 파란색이 오만이구나. 이게 오만 공명. 아, 이게 질투. 이게 오만. 그죠? 오만으로 여기 두 개를 연결해 준다.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오만 공명이 두 개가 되면 부정적인 효과가 걸려 있는 대상에게 가하는 피해량이 10%가 올라간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만 공명, 얘 패시브가 이제 오만 공명 두 개를 쌓으면은 이제 나오는 패시브라는 거죠. 흙들을 제거하겠소. 흙의 거울은 깨졌소. 완전한. 아, 근데 좀 더 친절할 필요는 있다, 확실히. 웨이브가 세 개까지 있네요. 속성 자원이 필요합니다. 속성 자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요거는 뭐 요것도 그 게임을 진행하면 쌓이는 거예요, 이게? 요런 표시가 나타난다. 아. 한방 스킬 같은 건가 보네. 아, 침식이 일어날 수 있다. 에고 패시브. 에고 스킬을 사용한 다음 턴부터 해당 전투 동안 에고의 패시브가 적용됩니다. 잘 활용해주세요. 에고 오버클럭. 오버클럭은 안정 오버클럭과 불안정 오버클럭이 있습니다. 에고 스킬을 사용하는 자원과 소모 정신력의 1.5배만큼 사용됩니다. 에고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자원이 필요하며 지원이 부족한 경우 음수처. 아, 이거 좀 많이 복잡하다. 이건 이해 거의 안 되겠는데. 이거는 해봐야, 이거는 맞아 봐야겠는데. 어, 오버클럭을 사용해도 침식당할 수 있으며 침식 시에는 기본 자원만큼만 사용됩니다. 안정 오버클럭은 피하 식별이 가능한 상태이며 침식 에고. 이씨, 말이 너무 복잡해. 몰라, 싸워봐. 5만 공명. 다니는 스킬이 뭐, 이거는 뭐 그러다 치고. 방역 스킬이네요. 방역은 다 팬다. 뭐 일단 가봅시다. 행동을 개시합니다. 오우, 생각보다 잘 들어갔네. 잘 들어갔네. 오, 야, 근데 코인 잘 던진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오, 연출 있어요. 파우스트가 알아요. 효상 방출기. 와, 59대. 오, 한 방이다. 반갑습니다. 에고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남은 전투에 앞서 유용한 기능을 설명해드리죠. 스킬의 자동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 승류, 아, 승리, 합승리 확률, 아, 합승리 확률이 높은 스킬 위주로 선택. 피해량은 세게 패는 거. 세게 패죠. 침식 모랄빵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랄빵 되면 아군이고 적군이고 구분하시 아무나 때려요. 아, 오케이. 어, 그냥 죽여놓지 그냥. 예이! 빅토리! 땡큐. 길이 열렸어. 하지만 베르, 메피가 달리기만 했어도 길이 뚫렸을 거야. 그래. 뭐? 그럼 내가 한 건 뭐가 되는 거야? 널걱거리면 날뛰는 나를 보고 지레 짐작했는지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진정하시죠, 단테. 어.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이에게 달리기를 시킬 순 없지 않겠습니까? 걸어볼 기회가 있다면 직접 걷고 나서 달리셔야죠. 그리고 단테, 당신은 관리자. 저들의 관리를 하는 게 업무입니다. 딴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길잡이. 어디를 가고. 야, 알았어요. 아유, 준내 깐깐하네 진짜. 알겠습니까? 예. 토달지 말라고.
알았어요 형. 말도 안 된, 말도 안 통하는 놈의 말을 듣고 순수하게 따르기만 하라는 거야? 째깍거리긴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지? 파우스트 씨. 파우스트 말 잘해? 별말 없었습니다. 아! 휴! 이 새끼! 오늘은 회식이다! 긍정을 성대하기도 하는군. 앞으로는 고개만 끄덕여도 좋습니다, 단테. 그럼 매피, 출발하자. 야호. 어허! 야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야호! 이렇게 신나게 하란 말이야. 카론! 야호! 이러면 하도 안 신나! 하도 야호 같지가 않아, 임마! 카론, 기분이 어때? 매우 신나. 날아갈 것 같습니다, 카론. 그래. 좋아.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베르길리우스. 그가 목적지를 묻습니다. 말했던 것 같습니다만, 단테. 목적지가 어디냐니까. 그의 한숨과 함께 버스는 벼랑간 덜컹거리며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에? 굿! 우리도 야호 한번 외쳐갈까요? 야호 이러면 안 돼. 어떻게? 야호! 우야호! 가자! 야호! 야호! 배틀 패스가 열렸습니다. 자, 뭐 이것저것 뭐 합니다. 오, 예, 로자 누나를 만나보세요. 뭐, 예, 뭐 이것저것 있다고 하네요. 아, 오, 야, 뭐 이거 좀 주는데? 야, 뭐, 야, 막 많이 주는데? 2600. 자, 얼마 정도야, 이게? 자! 그럼 일단 맛있게 한번 즐겨볼까요? 우리 첫 번째! 20연차! 우와우! 여봐! 여봐! 입만큼 즐긴다니까! 장미 스페너 공방 대표 로자. 신이 깔리자부터 캐요? 왜 이거 너무 좋은데? 아, 야, 알았어. 이거 하라는 거잖아. 에? 뭐야? 아이고, 남궁대협 누나 왔었니? 구독권 50개 선물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에?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하, 산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빙. 예, 산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를 하면 되는 거죠? 최대 20회까지만 된다는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1600거에 삼성 확정이야? 확인! 확인! 스토리 보상 받으세요. 어디서 받는데? 나 유리창 저물어 가는 동안 나는 그 운전석에서 영장 가서 이렇게 받으라는 거죠. 야미. 자, 추출 가볼까요? 자, 우리의 목표는 많지 않아요. 그레고르 컴퍼니. 그레고르 컴퍼니 맞돌이를 봐야 된다. 어, 그래서 그레고르 야무지게 빨아야 된다. 네, 한번 바로 가볼까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안 나오면 계열 받겠죠? 하하! 근데 안 나오겠어요? 하하! 갑니다. 갑니다. 신입부터. 저! 어, 설레. 설레. 아, 제가 지금 해야 돼? 아니, 목요일 날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목요일 날 해야 돼? 그레고르 새 가체가 나온대잖아.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오케이, 알았어. 진정해. 렛츠 고! 얘들아, 잠깐만. 그 삼성 그... 나 몰라. 삼성 그... 연출이 뭐야? 삼성 연출이 뭐야? 황금색이야? 왜 황금색이 아니야? 왜 황금색이 아니야?
아 누를 때 떠야 되는 거지? 누를 때 떠야 되는 거지? 와! 야! 하나 떴다! 니 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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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에고라고? 일단은 다른 거부터. 아! 러제다 어서 오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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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게. 어? 처리해 드리도록 하죠. 어, 파우스트 W4 2등급 정리원 파우스트. 이게 왜? 얘들아, 난 뭐가 좋은지도 몰라. 예쁘게 예쁘면 됐지. 넌 예술의 극치를 본 적이 남부 세븐 협회 육과. 난 그걸 찾기 위해 왔어. 어, 어서 오고. 어이, 어서 오고. 자, 맛있는 건 원래 나중에 먹는 거거든요. 가볼까요? 누가 나오는 게 좋아, 얘들아? 누가 나오는 게 좋아? 누가 나오는 게 좋은 거야?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레고르가 나오면 개꿀. 그레고르가 나오면 삼성은 다 쓸만하다. 알 하스? 아, 하스는 근데 숙성 마려운데. 알 히스 숙성 마려운데. 가자! 가자! 수소불자! 아! 제가 무엇을 베면 되는 거죠? 나쁘지 않지. 근데 난 야, 쓰레기를 하지 마! 쓰레기를 하지 마! 하필이면이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조용히 해봐. 이거 나쁘지 않아? 야, 귀 막아. 애한테 지금 못 얘기하는 거 쓰레기라니. 귀여우면 됐지, 그래. 포노니 100비트 고맙습니다. 지금 구독 때문에 살짝 빼놨어요. 귀여운자도 있는데, 하필. 야, 얘들아, 뜬 게 어디야. 귀여우면 됐어. 보스 우리 동지야.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서 제 추출을 눌러야 되는 거 뭐예요? 이거 뭘 해야 되는 거야? 귀엽고 예쁘게 보이고 좋아하시면 그게 앵보님 버스 최고의 캐릭터가 됩니다. 제추출 눌러? 어, 가자. 아, 한 번 더 하는 거구나, 그냥. 뭐 어차피 갈 거잖아, 그지? 어차피 갈 거잖아. 호호! 오겠지. 야호! 제발! 와! 어! 어! 떴어! 왔어! 왔어! 와! 왔어! 왔어, 엄마! 룰루루루루루루루루 라라라라라라라. 야, 이성 3개나 주는데? 개맛있는데요? 맛있다, 맛있어! 불꽃이 필요하신 거라면 뭐야, 드립에. 어, 메루소랑 사우네 홍루랑. 어, 좋아요. 자, 오! 정의가 찾아왔어. 뭐야, 돈키호테 왜 이렇게 당당한 죽음으로 이끌이라. 왜? 야무지네. 한 잔 함께 하시죠. 어, 홍루. 야, 좋습니다. 맛있는데. 자,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죠, 그죠?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죠? 가자! 제발! 형! 승객 여러분, 안녕하쇼! 내가 도착하였네! 아니, 형, 형이 더 좋은데. 1티어야? 1티어야? 예스! 굿! 굿! 성능픽이다! 성능픽! 굿! 효녀 온. 아, 그래고르면 더 좋았을 텐데. 야, 이거 먹은 게 어디야? 굿, 굿. 보스, 왜? 우리 이젠 동지가 아니야. 왜 벌써 배신해? 왜 벌써 배신하는데? 어?
왜 벌써 배신하는데? 자 이제 우리 또 어디 가야 돼? 자판기? 자판기에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상시 운영 여기서 이제 아 여기가 천장이야? 아 구매하는 거야? 이거 정가를 주고 사는 거야? 지금은 필요 없고 그렉형? 그렉형 어딨어? 그렉형 어딨어? 지금 지나서 못 뽑고 지금 돌리면 삼성 로자 픽업 목요일은 이성 그레고르랑 삼성 히스 클리프가 와요. 그레고르 어딨어? 아 좀만 일찍 올걸. 아 진짜 좀만 일찍 올걸.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야 얘들아 그러면? 그냥 스토리 밀면 돼? 추출 가 그냥? 추출해서 뭐 로잠 먹어봐? 로잠 가봐 우리? 로잠 가봐? 그래! 스패너 들고 다니는 누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빠꾸 없이 가겠습니다. 상세 한번 봅시다. 에고가 1.3% 인격이 2... 야 해자네 해자인데? 얘들아 이 정도면 해자야 1% 넘어가면 해자예요 여러분들 진짜 어 2.9%면 더 해자지 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가볼까요? 10회 추출 가봐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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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형 왔어요? 누나 불러볼게 누나 로자 누나 저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로자 누나 저 앞에 있어요 아 누나 어디 갔어 아 누나 어디 갔어요 진짜 저희 만나기로 했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메로스 줘서 다행이다 어 함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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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도고 함도고 아 이제 마지막이네 귀여우면 그래. 됐어 그래 귀여우면 됐고 아끼면 똥돼 맞아! 어? 어? 누나? 누나? 누나 왔어요? 누나! 누나! 온 것 같아! 누나 온 것 같아! 제발 누나 열어 제발 누나 열어 자 오케이 일단 하나씩 깎을게요 파우스 어서오고 파우스 어서오고 어우 어서오고 이상 어서오고 아 파우스 왜 이렇게 자주 와? 어서 오고. 야, 일단 이성부터. 또 왔네. 악을 청하는 정의의 망치. 본인을 필요로 하는가? 뭐야? 느낌 너무 좋은데? 그니까 내가 좋은 거 안 좋은 거 지금 모른단 말이야. 좋은 거 안 좋은 건 모르기 때문에. 제발 누나, 저 누나 먹으러 왔어요 진짜로 누나. 누나 저 좋아해요 누나. 누나 좋아해요. 누나 좋아해요. 지능자의 아씨. 이곳에 있나니. 어? 뭐야 근데 메르소가 왜 시즌1이잖아 이럴거면 그거 주던지
그레고르 주던지. 이러고 그레고르 주던지. 흉겁니다. 입사를 명받은 그레고르라고 합니다. 작전에 함께 투입돼서 영광입니다. 얘가 지. 아토. 아니 이런 개. 아야야야야. 아니 이런 개맛돌이를. 저런 개맛돌이를 내가 놓쳤단 말이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관리자님.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와 아니. 아니 다나카 그레고르. 아니 다나카 그레고르 나도 먹고 싶다고요. 아 다나카 그레고르 저러 달라고 나도.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야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먹었으면 됐어. 3승 먹었으면 된 거야. 그지? 다나카 그레고르 다음에 먹겠습니다. 어 다나카 그레고르 다음에 꼭 먹겠습니다. 그래 삼성 먹었으면 됐어 얘들아. 어. 자 이제 진짜 이제 오겠죠 그죠? 이제 올 때 됐다 얘들아. 이제 올 때 됐어. 어. 올 때 됐어요. 예. 이거 안 오겠어? 아 저 그냥 눈 감고 갈게요. 누나 왔어요? 누나 저 왔어요? 저 눈 감고 있는데 왔죠? 아, 어쩐지 누나 온 것 같은데 왔어요? 하하하 어림도 없죠 하하하. 누나 온다 했잖아요. 온다 했잖아요. 온다 했잖아요. 누나 온다매. 변동 있지. 넌 또 왔어 씨 메로스 이 새끼야. 너 또 왔어 왜? 왜 또 와? 그러게 간식거리라도 준비를 하시지. 아니 몰랐죠. 제가 알았으면 이렇게 써요. 어? 뭐야 이거 고를 수도 있어? 친구는 뭐야? 너 지금 자랑하니? 새끼야? 안 받아. 열받아. 열받아서 안 받아. 열받아서 안 받아. 개 못됐네. 아 친구 거 쓸 수 있어? 미안 나 두목이랑 같이 하다가 1대에 뽑았어. 두목 거 뺏었나봐. 넌 꺼져. 꺼져. 이거 뭐 어떻게 받는데? 친구 수감자 빌려오기 가능해요. 친구 받아두시면 부릉부릉 해도 돼. 이 새끼들 그레고르 이거 다 띄워놓은 거 봐. 그레고르 컴퍼니라니. 얘는 봐봐 너 뒤질래 진짜? 야 자랑하니? 나왔다고? 진짜 뒤질래? 아니 비특질을 이렇게 한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이거. 어? 월간 광기 광기 다발. 저렴한데? 아! 아 이건 내 좀 너무 깡패 아니냐? 이건 깡패 아니에요? 이거 좋아? 일단 보자. 일단은 우리 그 게임을 해봐야 되잖아, 그지? 우리 게임 해봐야 돼, 얘들아. 우리 이시하겠어. 어. 일단은 수감자를 정리를 좀 한번 합시다. 나 돈키호테 삼성 뜬 거. 이제 나중에 이게 에고를 또 박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 큰 망치 수용
얘네 셋이라게 좀 다른 애들 쓰는 거겠구만. 그죠? 예. 메루소는 이제 하나 빼고 다 먹은 거야? 아. 싱클은 그냥 가는 게 낫겠다고? 왜? 싱클 왜 싱클 그거에? 아, 해석을 해줘야? 아. 성능이 구려? 일성 싱크를 더 잤어. 아. 그래,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편성을. 뭐, 일단 이렇게 하나 두고 시작해보면 되겠죠, 그죠? 어. 삼성의 탈을 쓴 이성이야. 자! 그럼 오늘 제대로 한번 챙겨볼까요? 스토리 한번 들어가보죠. 스토리 야금야금 씹어볼게요. 예. 그리고 진짜 나한테 그레고르 아나운서 나왔는데 그때는 링컴 해달라는 얘기도 없었거든요. 예. 반성하자 얘들아. 어? 반성해 진짜. 앵모님 그레고르 개맛돌이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캐릭터 좋아하신다면서요. 들어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한 친구 한 명도 없었던 거 알죠? 예. 이제 봐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봐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이제 또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것저것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림컴만 매일 할 수는 없는 거 알잖아, 그지? 어? 그리고 내 림컴을 잠깐 내려놨어. 아, 그리고 우리 형 다음에 우리 또 볼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참자. 나 바빠. 나 왔다시 유튜브하고 방송해야 돼. 좀 쉬고 올게. 이런데 갑자기 프로젝트 문이 거기서 갑자기 PD님 앵그리보이 그 앵보라는 지금 스트리머가 림컴을 잠깐 내려놨습니다. 어 그래? 그레고르 아나운서를 풀어라. 지금요? 풀어라면 풀어. 이 새끼 아마 지금 못 살걸? 돼지 같은 놈 미리 좀 사지. 이지랄하는데 두고 봐. 칼 들고 쫓아가다 바로 그냥 오바이 이러면서 바로 간다. 진짜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오케이. 자 그럼 일단 플레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눌러야 되냐. 기다려봐. 너 지금 어허 너 지금 여기 서 있으면 안 돼. 우리 관리자 양반은 평소에는 뭐 하면서 지내나? 이 담배라도 권해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겠군. 아이 아 형님 저 흡연자입니다. 권해주셔도 돼요. 형님 주시면 뭐 그냥 야무지게 빨죠. 예. 담배째도 그냥 제가 가지고 있죠 그냥.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저 더듬이가 유별나게 기다랗고 까만 등껍질을 단 그것들. 저도 싫어해요. 빠져도 동동 떠다니고 있는 게 보일 정도로 악착같이 살아남는 그 끈질긴 게 싫어. 악착같이 살아남는 거 좀 칭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자 그럼 일단은 저희가 이제 게임을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석으로 가면 되나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2일장 속하지 못하는 바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릉부릉! 호호! 버스 안은 어색하면서도 험악한 분위기가 맴돈다. 관리자라는 직위를 가지긴 했지만 여기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는 난감하다. 마침 맞은편에 보이는 벌레팔을 가진 수감자에게 목적지가 어디인지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역시 개맛돌이 아저씨를 알아보고 바로 달려가죠. 아저씨 취향인데요? 저희 한번 친해져볼까요? 저희 목적지가 어딘가요? 바로 물어보는 거야. 맛돌이 레이더 싹 돌리면서 바로 뛰어가기. 입장. 베르. 앞에 장애물이 있어. 부릉부릉 해도 돼? 해도 돼.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들리고 이제서야 눈을 떴다. 지루함을 이기는 데는 시야를 차단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눈 맞고 노래 들으면 기가 막히긴 하지. 방해를 할 수 없는 버스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던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도 기억도 잃은 내게 떠오르는 방법이 이것뿐이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아오 백야님 13,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쁘다 싶어갖고 앵모님 지금 돈 해주시면 가차 돌리겠지? 이 생각하면 좀 열받긴 한데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엔 당신이신 우동 세그릿에 같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에 로자 아나운서 있어요. 무슨 아나운서가 있다고? 로자 누나 아나운서 못 놓치죠. 어떻게든 먹겠습니다. 근데 그 아나운서도 그 뽑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 아나운서를 얻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야? 배포야? 주는겨? 그냥 주는데 내가 그레고를 못 얻었다고? 꽁으로 주는데? 아니 게임에서 미쳤어? 돈 주고 팔아야지 임마! 장사해야 될 거 아니야! 배틀패스 보장, 그래도 임마 배틀패스 보장이어도 임마 공짜지 그 정도면.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그래 계속 지나가자고. 응. 달컹달컹 달컹달컹 달려간다 시골버스야. 세정제야, 베르가 큰맘 먹었다고 그랬어. 어이야 창 좀 닦아라 야. 응? 이게 너 눈 가려지면 큰일 난다. 창문에 붙은 덩어리들이 스르륵 융여대며 창문 밖이 환해진다. 버스 안에 앉은 대부분의 사람, 수감자들은 가지각색의 눈빛으로 정명만 응시하고 있다. 스스로는 꽤 흉악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들의 반응을 보아 이 도시는 이런 장면이 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봐, 한번 떠버린 눈은 다시 감게 있는 미묘한 상태가 돼버렸다. 마침 신경 쓰일 정도로 수염이 자란 남자가 형, 우리 어디 가는 줄 알아? 수염보다 눈에 띄는 것이 있었기에 말이 헛나와버렸다. 방금 벌레 양반이라고 부르려고 했지? 아니 매력 포인트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매력 포인트라고. 에? 아이 조단다로 우리끼리 장난이잖아.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 이름은 그레고르요. 제가 다른 애들 이름 다 못 외웠는데 형 이름은 다 외워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당신이 시계 대가리가 아니라 단테라고 불리듯 시계 대가리라 부르셔도 돼요 진짜로. 아 진짜 덜 떨어진 빠가야로라 부르셔도 돼요 정말로. 쓸만한 변명을 찾지 못해서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어이 기사 양반,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 이름은 카론이야. 네 형. 아니 형도 벌레 양반이라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기사 양반이라고 하면 카론이 또 기분 나빠하잖아요. 당신이 벌레 양반이 아니라 그레고르라고 불리듯이. 네 인마 어른 얘기하는데 인마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한방 먹었군 그레고르. 번전도 못 번졌네. 뭐 웃네? 베르가 맞았어. 아 웃네? 수감자들은 사구로 간다. 사구? 어? 방금 사구라고 말했는가? 어이 좀 야 인마. 그곳은 인마 연준왕자의 출신지로 유명하지. 영웅의 발자취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네. 바야흐로 아까부터 시끄럽게 어이 희씨! 가서 누워있어! 이따 일 시켜줄 테니까! 아까 누워있어! 아 들어가 인마! 어? 야! 아이씨! 들어가 인마! 입 다물고 조용히 좀 가지. 나는 아까까지 입을 다물고 아이씨! 말이 그렇단 거잖아! 돈씨! 그만해! 희씨 화내잖아! 말 대답하지 말라고! 아이씨 정말! 이봐요 본인이 더 시끄럽다는 건 알아요? 아, 이씨 또 왔네. 죽어도 살아난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니야. 한 번만 더 주둥이. 왜 싸우고 그러냐? 아이, 우리끼리 그다 헤쳐나가야 돼. 그 사건 이루면 안 돼. 벌써 싸우고 그러냐? 그러지 마. 아 희씨, 아 내가 저거 워치 더 챙겨줄게. 앉아있어. 옳은 말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게 폭력이라니. 수준 알만한. 이씨, 그러지 마. 희씨 저를 놓고 저러는 거 아니야. 5년만 기다려봐. 어? 잔근육 더 붙어갖고 수염 자라 개맛돌이 돼서 온다니까 임마. 나는 고민했다. 말려야 하는 걸까? 관리자의 위험이라든가 권위를 보여줘야 할 시기인 걸까? 얼음 표시 남은 기억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지나친 흥분은 무분초도. 어허! 모가리를 분지르면 조동이가 뭐 돌아간다 뭐 그런 건가요? 모가지를 분질. 진짜네. 진짜네. 앉아라. 어이구. 이유 없는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다네. 뭐야? 그대는 내가 응징하지. 모임? 야 무슨 그 시코너 그 소세지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뚫으면 어떡해. 아 이럴 줄 알았어.
옷에 피가 튀었잖아. 저기 꼭 내 앞에서 싸워야겠어? 그래 마 임마 야 도지씨 들어가. 로자 누나 옷에 피 묻었잖아. 아이 이런 미친.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셋이나 죽었다. 그것도 자기들끼리. 이거 잠깐 한눈이라도 팔려고 아유. 하면 사고를 치는군. 배, 배 선배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쟤네 제정신 아니라니까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너희 넷 이번 달 버스 청소다. 그걸로 끝낸다고? 애가 뒤졌는데? 어째서 본인은 정의를 구현했을 뿐인 것을. 아이씨 그냥 아니면 잠깐 내 옷 빨래도 포함시켜줘. 피는 와인이랑은 다르게 잘 안 빠진단 말이야. 싱 비싼 건데. 비싼 건데. 아무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청소당분들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당연히 이자들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 하지만 정작 부활을 담당하는 나는 어떻게 되살리는지 모르는데. 단테, 시계를 돌려주시겠습니까? 아, 제가요? 왜요? 시계를 돌리라고? 하, 그런 모양새면 어리둥절한 표정이라는 건가? 기억해두죠, 파우스트 씨. 아, 베르길리우스가 귀찮다는 듯 파우스트에게 고개짓을 하며 나를 가리킨다. 파우스트도 작게 한숨을 쉬긴 했지만 의무는 게을리하진 않겠다는 듯 자리로 다가왔다. 처음 만났던 날에도 당신이 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단테. 그때는 본능으로 해냈던 거겠지만. 제가요? 어떻게요? 자, 다시 해보죠. 눈을 감으세요. 아, 예. 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야를 차단하는 것은 아까도 했었지. 파우스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었다. 사실 문은 어디에나 있어요. 야, 알지 못하는 얘기 말고 우리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얘기하면 좀 어떨까? 그러나 당신에게만 보이죠. 왜냐하면 당신의 하늘엔. 아니,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문득 시야에 빛이 새어 들어온다는 감각이 느껴졌다. 눈을 뜨는 감각으로 빛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공간이 서있어. 어? 뭐야? 진리의 문인가? 막대로! 어? 동생! 데리고 온다! 그곳에는 나 혼자만이 있었고 시야 앞에는 거대한 문이 놓여있었다. 그 모습이 보기에 썩 좋지는 않았다. 문 너머로는 지독한 열기와 아우성이 섞여 들려온다. 끝없는 비탄과 곡성을 잠시 듣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아득해진다. 하지만 나는 의례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 문의 손잡이를 부여잡는다. 문을 잡아당기자 육중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그것은 여봐! 이거 강철형 공수사잖아! 나는 문 안을 더듬거린다. 그 안에는 수천과 수만의 아우성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 몇몇의 손을 붙잡았다. 각기 다른 낙인을 지닌 죄악의 내력들이 나의 손과 팔뚝 위로 타고 올라옴이 느껴진다. 고통을 나눌 준비가 되었나요? 응? 제가요? 왜요? 그건 질문이었을까? 아니면 준비를 강요하는 말이었을까? 나는 나의 손을 잡은 죄인들을 있는 힘껏 당겼다. 새끼들 그냥 싸우지 말라니까! 목과 머리에 끔찍한 고통이 퍼져나간다. 죽어버리고만 싶은 아픔이 언제까지고 이어진다. 근육과 뼈가 서로 뒤엉켜 기괴하게 꼬여가는 느낌이 영혼과 같이 느껴진다. 나와 다리는 그러한 통각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단련이 되고 있진 않았고 피웅덩이 위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만다. 그리고 나는 본다. 어휴씨. 아픔이 진해져가는 만큼 피웅덩이의 부분에서 일어나는 피보로와 거품들. 바닥을 흥건히 적셨던 웅덩이는 어느새 세 개의 피덩이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영겁일 것만 같은 고통이 스위치 끄듯 탁 없어지는 순간. 야, 5년 뒤에 보자니까 이 새끼가 진짜. 이제 희 씨는 와인맨이라 부르겠습니다. 5년 정도만 딱 숙성시키면 아우 개맛돌이지. 언제든지 그냥. 피덩이는 어디론가 비행했고 붉고 두려웠던 시야는 순식간에 덜컹거리는 버스 안으로 바뀌었다.
목이 베어졌다가 붙어버린 심경은 어떻지? 두근거리던가? 죽네 아파요. 싸우지 마세요 정말. 진짜 너무 아파요. 눈을 뜨자마자 목 부분을 매만진 히스클리프는 욕을 내씹더니 류슈에게로 다가갑니다. 잠깐! 기껏 살렸는데 또 싸움박질하겠다고? 히스클리프가 돌아본다. 그의 눈동자에는 분노 외에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는 듯하다. 어차피 살리는 게 되기 할 일 아닌가? 야 이 새끼 아픈 건 내 몫이라니까 임마! 어? 니들이 칵! 악! 뒤져버리면 끝이지만 나는 니들이 칵칵! 어! 하! 너무 아파! 난 뒤지지도 않아! 할 거 있으면 그 가짜는 시계대가리째로 부수기 전에 저리 짜져 있어. 어,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냐? 잠깐만요! 단테씨가 괴로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저... 어 싱! 야 지금부터 싱 건들면 싱! 싱 욕하고 싱 쓰레기예요! 싱 삼성! 개별래요 이성! 널 다 뒤진다 진짜! 알았지? 지금부터 싱클레어를 욕하는 걸 날 욕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죠? 말을 끝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히스클리피의 철제 몽둥이가 싱클레어의 머리를 가...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두목 바보 조용! 목숨이 꺼져가는 자의 불분명한 움조림이 들려왔다. 시계대가리, 다음번엔 널 으깰 거야. 이만하면 알아들었지? 모르겠는데. 생긴 대로라더니 천박하게도군해. 어허, 아야 도발 좀 하지 마. 저 새끼 또 다른 새끼 패고 다닌다고. 내가 아프다고. 한번 죽어서는 만족을 못하는. 어허, 야 죽어도 내가 죽어. 히스클리피는 방망이를 고쳐잡고 이스마엘의 메이스도 휘둘러질 준비를 마친다. 정말 말 그대로 죽었다가 깨어나도 말릴 수가 없는 사람들의 관리자가 된 것일까. 역시 역시 효소는 다르다. 효모는 달라요. 숙성 중 지금.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순간에 버스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을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는다. 이거 아무래도 제대로 교정해둬야겠어. 아 어떻게 좀 해봐. 진짜 쟤들 미친놈들이라니까 저거. 에? 어? 잠깐만. 잠깐만. 첫 번째. 아니 배시 앞에서는 다 꼼짝 못하는 거야? 야 살리는 건 내가 다 살리는 거야. 제 말 들어. 뒤질래? 버스 안에서는 목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 이 순간 이후로 이 규칙이 깨어지면 너희는 내게 제발 죽여달라고 애원하게 될 거야. 리얼 학주 선생님 그 자체인데? 자자! 목이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다 집어넣어! 자 시험 본다! 눈깔 돌아가는 소리 다 들린다!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알지? 알았어요. 바닥에 죽어가는 싱클레어가 바닥에서 바지락거리는 소리만 들려온다. 히스클리프는 베글리우스를 힘껏 누려보지만 차마 토를 달지는 못했다. 단테, 미안하게 됐습니다. 시계를 한 번만 얻어주시죠. 근데 베글리우스라는 이 인물한테 있어서 단테라는 인물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정도의 능력이 있는 애들이면 다 깔볼 것 같은데 나한테 되게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좀 해야 되지 않나. 아 상사라서? 그냥 쓰기 좋아서? 니들은 사람한테 상처를 쉽게 주는구나. 야 그럴 땐 그냥 내 말이 맞다고 해주는 게 어떨까? 얘들아 어? 그걸 또 하라고?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니까 고통이다. 나는 고개를 재빠르게 가로저었다. 그러자 베글리우스의 낯빛이 급격하게 변하더니 옅게 남았던 웃음기조차 사라진다. 내가 아직 사과와 부탁을 하고 있을 때 문을 여는 게 좋을 텐데 관리자 단테. 아, 단지 아픔이 두려운 거라면 그래서 고개를 젓는 거라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어. 아니에요. 그냥 아플 때요. 그 정도의 고통에는 눈 하나 깜빡. 아니 아플 때요. 그냥 알았어요. 말 그만해요. 무서워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관리자님이 분명 거부 의사를 내비쳤던 것 같은데. 당신 끼어드는 박자가 잘못됐군. 고맙다. 고맙다. 입사할 때 오티스 고마워. 나의 상관은 네가 아니라 관리자님이라고 분명히 들었다. 임마 라인 탈출 안 해? 어? 연예계 가면 성공하겠어. 관리자께서 고개를 저었다면 어? 임마 아주 그냥 성공하겠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yes. 보는데. 그래, 보호자관께서 나서시겠단 말인가? 그렇다면 보호자관께도 충분한 의미를 전달해 주어야. 하지마! 하지마! 어차피 살리는 거 나야! 패지마! 패지마! 제발! 제발 패지마요! 붉었던 동공이 한층 더 짙어지자 서늘한 배가 됐다. 관리자라는 게 뭘 하는 자리인지, 내가 그럴만한 자질이 있는지는 있는 자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이상 소란이 커지는 건 막아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를 되살리는 게 열둘을 되살리는 것보다 덜 아프겠지. 오티스, 내가 시계를 돌릴게. 괜찮아. 손사래를 치며 오티스를 말리자 베르길리우스는 알아들었다는 듯 붉은 눈빛을 사그라뜨리며 말했다. 잘 생각하셨군. 관리자께서 그러시겠다면. 오티스는 무언가 첨언을 하려는 듯 했지만 곧 입을 다물고 자세를 바로했다. 붉은 눈이 보였고 뼈와 근육이 다시금 뒤엉크 꼬였다. 고통을 묘사하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어차피 제대로 형용하기도 어려우니. 고맙습니다. 아니야, 싱찬 잘했어. 들어가 있어. 희시 건들지 말고. 괴로운 신음을 내며 일어난 싱클레어는 내게 909벅 고개를 숙이더니 비척비척 자리로 돌아갔다. 평안이네. 어, 예. 던전다. 아, 이게 무조건 전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스토리를 보면서 전투를 진행을 하는 거구나. 괜찮은데요? 시계를 돌리라는 협박과도 같은 부탁을 받고 죽음보다 끔찍한 고통을 연달아 겪었다. 달갑지 않은 형태로 버스는 고요해졌고 나도 입을 다물기로 했다. 이대로 잠적고 목적지인 사고로 간다면 좋으련만. 어, 적 정보가 있는 거 보니? 싸우긴 하나 보네. 가봅시다. 자, 우리 얘랑 출발하죠. 어, 잠깐만. 이번엔 네 명만 있으면 되네요. 얘랑. 너 모가지 썰었으니까 네 일로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리우 와. 리우 컴온. 혹은 뜨겁게. 가이씨! 괜히 눌러봤어 이 그지 같은 거. 가이씨! 예술이란 것을 보여주지. 아니야, 친구 빌리지 않겠어. 난 이대로 하겠어. 저기 질문이 있네. 어, 돈키호테가 갑작스럽게 손을 번쩍 들었다. 첫 번째 규칙은 이해했다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얘한테 말을 안 걸면 될 것 같은데? 하나 참. 아니 그걸 왜 굳이 나서서 물어보는 형. 거야? 형! 형 그러니까 저 이상해. 베르길리우스가 서늘한 표정으로 로슈를 쳐다보았다. 마침 새로운 담배에 불을 당긴 로슈가 오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두 번째 규칙. 버스 바닥에 담배꽁초 버리지 마. 비흡연자였군요. 그래, 사실 흡연자를 배려해주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흡연을 하지만 흡연자를 배려해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비흡연자들한테 멀리 떨어져야지. 버스엔 다시 정적이 흐른다. 잠깐, 버스에 정적이 흐르면 안 되지. 엔진 소리는 어디 갔나? 캐론,
왜 속도를 안 내는 거지? 앞에 나쁜 놈들이 있나 봐요. 없어. 미피가 배고파해. 어, 그래? 잘 됐군.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지. 주유소라도 들으라는 건가? 버스 줄기에 그립을 넣고 있는 베르길리스의 모습이 잘 상상되진 않는다. 준대 틱틱거리면서. 이 녀석 기름 많이도 들어가는군. 딱 이러면서 딱 줄기 하는 거죠, 그죠? 어지간히 처먹는군. 딱 하면서, 그죠? 예. 차가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하지. 아, 그죠? 캐론, 헤드라이트를 깜빡거려봐. 무대 조명처럼. 야근 깎는 쿠스님 2개월째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댄스 타임이야. 아, 댄스 타임이라고? 제가 또 안 댄스 하는데. 잠깐, 헤드라이트까지 켜면 습격 받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잠깐만, 진짜 춤추는 게 아니구나. 그걸 노린 거군. 네? 응? 어? 에이, 가진 거 다 놓고 내려. 30초 준다. 10, 9.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어이, 가진 거 다 내려놓고 30초 준다. 10, 9. 20이 빠졌잖아. 야, 20이 빠졌잖아. 그럼 20초 동안은 기도나 하고 있어라. 그래. 왜 이렇게 주변에 무슨?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다. 뭐라고 했냐? 아, 히씨! 하우도 뭐?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히씨야, 다음 얘기 안 했어. 들어 앉아 있어 임마. 비겁하게 습격을 하다니, 틀림없는 악인들이로군. 그건 맞긴 해. 자, 다들 내려. 다 죽이고 와. 그리고 말이야, 최대한 죽지 않을 응? 만큼만 해줘. 알지? 아,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왜? 자, 전투 가보죠. 히스는 내가 말 안 꺼내면 나오지 마. 오우 예! 렛츠 고! 자, 봅시다. 자동을 누르는 건 재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우세. 우세. 매우 우세. 벌레라고 안 불었어요, 형. 걱정하지 마세요. 뭔 소리 하신 거예요, 진짜. 자, 갑니다. 처리할 시간이 엄마들이다.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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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 약하구만. 약해. 혼쭐을 내주마. 완전 공룡으로 펴준다. 처리할 시간이 없는 야호! 야호! 컷! 아, 2라운드가 있군요. 봅시다. 얘가 디리토 들어갈 것 같고. 매우 우세, 매우 우세. 5만 공명. 얘가 더 들어갈 것 같고. 매우 우세는 그냥 갑시다. 아나운서 얘기 꺼내지도 마라. 계열 받으니까. 알았지? 처리할 시간이 없는 것들이다. 어? 쳤어? 일로 와. 썰어주마. 오우, 뭐야? 정화했다. 삭! 남은 어디요? 남은 어디긴? 승리지. 피특질 하지 마라. 이게 바로 방금 건 제대로 아씨 돌아오면 나 승진시켜 주시오. 하지 말랬지 내가. 어? 우리 돈키호테가 우수 사원이야. 알았어? 버스 갑판. 댄스 타임 버스 갑판. 이번에도 저기 나오네요. 버스를 노리는 뒷골목에 불량배들이 습격했다. 하지만 왜인지 곧바로 죽이지 않고 반쯤 의식 있는 이들의 시체를 메피스토 팰리스 앞에 놓기 시작하는데. 버스가 산채로 사람을 먹나? 식인을 하는 버스인가요? 흙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리라. 어? 메르소?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버스의 측면이 꿈틀거리더니 반으로 갈라진다. 그 앞 버스의 아가리 옆에는 오늘 방송 처음 보는데 원래 이렇게 웃긴 방송인가요? 예. 예.
그 버스의 아가리 앞에는 여러 가지 사람의 형태가 널브러져 있다. 그 중에는 의식이 있는 자도 이미 토막난 이도 있었으니 이윽고 그 주둥이는 전부 열리고 버스는 말 그대로 사람들을 씹어먹기 시작한다. 개걸스럽게 허겁지겁. 에? 웃지마 로슈, 지금 웃을 상황 아니야. 지금 히익할 상황이야. 로슈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 사이로 불안한 표정의 싱클레어가 시야에 잡혔다.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싱 보지마! 너를 보면 안 돼 인마! 눈 가려! 단테! 눈 가려! 싱은 보면 안 돼 인마! 큰일 내잖아! 이건 버스야. 사람을 먹어. 문득 이들의 처지가 궁금해졌다. 혹시 말이야 강제로 입사한 사람은 없지? 머리가 바뀌기 전에 나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의 시점에서만 판단하면 나 역시도 강제 입사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들이라고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었지만 싱클레어는 전국을 찔렀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맞아요. 이건 제 선택이죠. 전부 익숙해질 거야. 그렇지. 아, 다 성인이야? 너 어린이야. 싱클레어, 애처럼 굴지 마. 어? 피씨 건들지 말고 임마. 젊을 때 잘 배워야 돼. 그렇게 싱클레어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되뇌이 대충을 벌였다. 입사하지 않았어도 했을 일이요. 어, 저기 또 악의 무리가 달려드네. 얘는 심심할 때마다 나와서 한마디씩 거드네. 좋아 좋아. 자, 새끼들 또 버스 밥 주러 가자. 버스 밥 주러 가자.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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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라 말이구요! 정화했다. 부드럽게. 어차피 흐트러져 있으니까 갈아버린다. 어, 근데 이게 쩍쩍 패는 맛이 죽이긴 한다 얘들아, 그죠? 이 쫙쫙 패는 맛이 야무지긴 해, 확실히. 일반 공격 매우 우세. 매우 우세. 일반 공격. 세격 공명과 나태 공명. 가보죠. 찹! 찹! 균형이 무너졌군요. 찹! 찹! 이단을 정화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삼성이 있다 보니까 좀 강한 거겠죠, 그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 되게 난이도가 높은 게임인 걸로 알고 있거든? 낮은 가서. 게임 소리가 작은 것 같다고? 내 목소리에 집중해. 나 승진시켜 주시오, 관리자 나리. 그래 알았어. 엔케팔린? 아, 버스가 사람을 먹으면 엔케팔린 나온 건가요? 수감자들보다 더 든든하게 시체를 해치우던 메피스토 팰리스를 감상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대체 이 버스의 정체는 무엇일까? 하우스트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인다. 3장부터는 난이도가 좀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끌어넘칠 시간이군요. 배부르게 밥을 먹은 지가 언제더라. 기계 덩어리 팔자가 더 낫네. 로자준나, 먹고 싶은 거 있어요? 탁구학교 어때? 제공되는 식사는 모두 상량이에요. 그 정도 먹어서는 기운이 안 난단 말이야. 그래, 싸우는데 밥 좀 많이 줘라. 저 멀리서 히스클리프가 누구는 배가 불러서 이러고 있냐 라고 외치는 것 같았지만 로자는 들리지 않는 척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 이 버스의 연료는 피나 단백질인가 봐. 엔케팔린이에요. 아, 이게 확실히 그 전에 있는 전작들을 좀 플레이를 해야지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네. 어. 이전 엘사 말이군요. 특이점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엘사가 그 빛의 뭔가를 하려다가 꺼져버려서 그 꺼져버린 그 사이에 있었던 문제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고 약간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내가 그 두 개를 다 알게 되면은 아마 머리가 터질 거야. 이것만 해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하기가 꽤 힘들어요. 하지만 메피스토펠레스는 신체에서 엔케팔린을 강제로 추출할 수 있고. 근데 이 엔케팔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형태인 거예요? 아니면 약간 그냥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라는 느낌인 거예요? 아, 보거나 할 수 있는 거야? 아, 근데 얘로 뭘 하는 거야? 뭐, 약간, 뭐, 방사능, 아, 약간 원자력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먹을 수도 있어? 아, 그래? 아, 유사 석유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신체? 나는 수감자들에게 무어라 지휘하는 오티스와 버스의 아가리를 번갈아보면서 의문을 떠올렸다. 네. 엔케팔린은 뇌와 척수신경에서만 추출돼요. 특히나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 생명력이라는 거를 에너지화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요. 생명력이라는 거를 에너지화를 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되도록이면 죽이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그러면 애들을 패놓고 넣을 게 아니라 산채로 넣는 게 훨씬 더 뽑아내기가 쉬운. 아, 너무 심했나? 역시 보스 하나를 알면 열을 아시네요. 내가 그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지. 내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지. 그럼 해당 부위만 먹여도 되는 거 아니야? 대충 인간 갈아서 만든 친환경 에너지. 인간이 갈리는 순간부터 친환경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예,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석탄 연료를 사용을 해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에너지를 활용을 하잖아. 근데 그 친환경적이 않은 것 때문에 인간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간에 갈아서 할 거면 애초에 뒤질 거니까 그걸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거니? 어? 인간이 죽어서 인간이 죽는 게 친환경이라면 지금 석탄 연료도 친환경이겠죠. 예. 아, 환경만 생각을 하면? 아, 오케이. 예스, 예스. 환경만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엔케팔린은 시동과 추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머지 생체 물질은 순항할 때 사용되죠. 엔케팔린이 되도록 천천히 소모되게 하기 위한 설계죠. 그렇군요. 하이브리드용. 너 영화 할 줄 알았냐? 이상. 역시 래퍼는 다르다. 역시 라인 맞춘 래퍼는 달라. 파워스는 이후로도 대부분의 연료는 지부에서 수급해오고 항상 이런 식으로만 연료를 채울 수 없다는 부가 설명을 했지만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복잡한 문제네. 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고생이 많겠어. 뭘요? 파우스트는 고생하지 않는답니다. 그래. 고생은 우리가 하고 있지. 이봐, 관리자 양반. 어! 또 온다고. 형 갈게요. 아, 호다닥. 얼른 뛰어가. 그리고 형이 부르면 뛰어가야지. 얼른 뛰어가야죠. 자, 보자. 숙률로 한번 그냥 눌러볼까? 화살표 확인이 가능하는구나. 아, 근데 이럴 거면 내가 누르는 게 낫겠는데? 처리할 시간이야, 머저리다. 오른쪽 위에 화살표 클릭하면 볼 수가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아, 그럼 피해 양으로 빨리 죽입시다. 용차! 더 위에 있어? 얘들아, 화면에! 화살표가 뒤지게 많아! 내가 하나만 보고 오케이 할 수 없어! 이거 얘기하는 거지? 알았어! 어차피 비슷하니까 피해량으로 가도 되겠는데? 어. 처리할 시간이야, 머저리다. 겁만 예, 그 그렇지! 그냥 태클 걸어서 그냥 머리 부셔버리지. 영차! 찌르기! 좋았어.
발차기. 오. 완벽한 승리를 바치리라. 지는 자에게 완벽한 승리를 바치리라. 얼굴에 거머리를 맡기고 있네요. 냠냠. 유리. 버스의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베르길리우스가 곧 손님의 방문할 거라고 외친다. 달갑지 않은 이 여정에 동행하는. 잠깐만. 이게 일장이 몇 개 정도 이렇게 있나요? 고무호스야? 그래? 많아요? 많아요. 아, 10개 정도가. 일단 가보자.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 자, 일단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요대로. 아, 한 명 더. 여기서 파우스트를 데려갈까 인마를 데려갈까 고민이네. 형 와라. 형 와. 가라고? 가만히 있어. 형 일 시킬 거니까 가만히 있어. 애정 픽이야. 최선한다. 어이, 적당히 끝내라. 곧 손님이 방문할 거야. 어떤 손님이요? 베르길리우스가 버스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손님이라니? 누구? 처음으로 가는 던전이니까. 길잡이. 던전이란 말을 쓰네요. 그래도. 저 혹시? 에? 림버스 컴퍼니에서 오신 분들 맞나요? 예. 서성거리며 근처로 다가오는 사람이 보인다. 맞나 보네요. 맞아요. 8급 해결사. 버스는 막 식사를 끝내고 남은 뼈조각을 으득으득 씻고 있는 참이었다. 담담하게 그 풍경을 바라보던 유리가 인사를 해왔다. 예전 엘사에서 근무했던 유리예요. 엘사에서 일했던 유리면은 엘사의 생존자인가요? 예전 엘사라는 건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이겠군. 원체 큰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그죠? 네. 우리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구 엘사의 옛 지부들로 향합니다. 아, 하나하나씩 체결을 해주는 거구나. 저라면 불러도 절대 안 왔을 것 같은데. 이스마엘, 들어가 임마. 추락한 날개라니. 분명 끝이 좋지 않았을 텐데. 들어가라고! 아이, 한 마디씩 거들어. 그러니까 희씨가 연병을 떨지. 무슨 소리야? 날개고 뭐고 돈만 함께라면 뭐든 유쾌한 기억이 된다고. 맞아요 누나.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는 존나게 큰 행복을 살 수 있어요. 거기는 아직도 괴물로 득실된다는 소문. 형 걱정하지 마. 지켜줄게. Don't worry. 괴물이 아니라 환상체요. 어쨌든 사실. 근데 그게 또 깍지 임마. 파우스트. 하지만 더 중요한. 너 티지? 언니 티야? 지부 가장 깊숙한 곳에 최근에 피어나기 시작한 엘사의 기술의 핵심 정수가 존재해요. 단테, 며칠 전에 내가 제안했던 걸 기억합니까? 성의를 새기게 해준다는 게 무슨 얘기야? 말했는데 정수 황금 가지를 모아온다면 그 정도는 어려운. 그 황금 가지가 그 로봇 그 엘사 그 일 터졌을 때 나왔던 그 빛의 기둥이라는 거 거기에서 나온 걸까요? 예, 그런 거 같은데. 황금 가지가 그냥 있는 거 같진 않아. 아직 아무도 몰라? 진짜 모른가 보네. 아니면은 앵무원은 뉴비니까 지켜줘야 돼. 이미 알지만 그 모르는 척 해줘야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지?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거지 얘들아. 아 진짜 몰라서 모른다. 오케이 알겠어. 알았어. 고마워요.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성의 감사합니다. 림버스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모른다. 림버스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오케이 알았어. 아 그러면 진짜 모르는 거지. 아직 성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머리가 지끈거려온다. 대체 나는 뭘 하려고 했던 거지? 억지로 떠올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전부 알게 될 테니까. 뭐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일장 마무리됐다며. 담담하게 말하는 파우스트를 향해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만 판단하자. 그 로보톱이라는 회사엔 엔케팔린도 남아있겠군. 아, 그러면 더 이상 싱 이제 사람 갈리는 거 보고 싶지 않은 거야. 토메이로 조스 그만 보고 싶은 거임. 거기다가
운이 좋으면 에고까지 얻을 테니 일석삼조네요. 이 에고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네요. 그래도 에고를 얻으면 약간 개꿀 빨기 좋다 약간 이런 건가? 치트키 같은 인간 인생 치트키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에고? 또다시 모르는 단어가 흘러나와 고개를 가웃거렸지만 새로운 인물이 합류했는데 우리끼리 대화하고 있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라고 보였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건 나뿐만은 아닌 것 같았다. 유리 씨는 무슨 일을 하며 지냈나? 역시 우리 형입니다. 역시 여기 아 형 달라. 역시 개마토리 아저씨가 우리 유리 씨한테 말을 걸어주네요. 성격도 맞돌이야, 그죠? 성격도 맞돌이야 그냥. 이거지. 그레고르는 최대한 사람을 좋아 보이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새롭게 탐승한 습객에게 말을 붙여보는 것 같았다. 익숙하지 않은 표정에 눈꼬리가 움찔거리는 것 같지만 모른 척하기로 했다. 아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들. 이러니까 사람들이 환장을 하죠. 그레고르에다가 지금 SNS에서 그레고르 파티가 열렸습니다. 어서오세요. 나눠먹어요. 가마오린 이러고 있는데 난 멀리서 보면서 근데 잘 모르는 거니까 다음에 맛봐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그레고르 아나운서로 막 서로 나눠먹고 있던 거임. 그레고르 아나운서 죽이지 않음? 막 나눠먹고 있어. 한 명이라도 나한테 기어갖고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럼 내가 어우 너무 꿀맛이네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들 그냥 지들끼리 돌려먹느라고 그냥 계열밖에 그냥 배신감이 너무 드네 그냥. 어? 아니 뭐 내가 보아하니 그대는 해결사일 것 같소. 그들에게서는 모두 고결한 영웅의 냄새가 난다고 하더군. 뭐 그렇죠. 예 영웅이죠. 예. 잠깐만. 이 새끼 봐라. 아! 하지마. 붉은 시선 간다. 나 눈깔 빨개. 붉은 시선 간다. 알았어? 자, 조심해. 어디서 삭제가 되어버린 투수를 아시오? 해결사는 그런 영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라한 봉급자의 부질없는 냄새라면 몰라도 금세 다른 밥벌이 찾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용케 해냈군. 근데 느껴진다. 사람 좋은 게 느껴져요. 그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그 생긴 거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이런 걸 싹 이제 봤을 때는 과거가 너무 어두워. 과거 너무 어둡고 그치만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의 과거를 들키지 않고 싶어 하면서 약간 걱정도 끼치고 싶지 않은 청년. 왜 그때 안 먹었어? 넌 돈 주고 비특질했으니까 봐준다. 몰랐어요 그때. 몰랐어요. 저 그때 뷔페 가서 김밥 먹고 있었나봐요. 다들 뷔페 가서 고기 뜯고 있는데 나 혼자 김밥 먹고 있었잖아. 거지 같은 거. 그리고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개맛돌이 아저씨가 있는 줄 몰랐으니까. 아직은 계약직이에요. 그래요. 아하. 굳이 다시 이곳으로 기어들어온 이유도 그거였겠네요. 말을 왜 그렇게 해, 막 기어들어오는 거라니 그냥 아니 필요하니까 불렀겠지 이 새끼 말하는 꼰새 봐 이거.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서 크게 한탕이라도 치면 팀장 자리라도 주겠대요? 그래요 팀장 자리 주겠대요? 실적을 세우면 계약 기간은 늘어날지도 모르죠. 그렇지 보통 계약직 시절. 야 여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싸주는 그런 따뜻함까지. 진짜 그레고르를 가질 여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제가 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남자를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개맛돌이 아저씨 캐릭터를 좋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명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그거 참. 저요?
만들어. 무게만 만들어 잠깐만. 글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안 드는 거 천재. 이스마일 왜 나한테 갑자기 비호감적하는데? 어? 다 좋게 좋게 보려고 하는데 우리 동료잖아. 낙감하다로? 어? 낙감하다로? 왜 그러는데? 왜 어제 발작 버튼 눌렸고 왜 그러는 거야? 유리라는 자는 그다지 타격이 없는 듯 조용히 빈 좌석을 찾아 앉았고, 그레고르는 그런 유리와 이스마일을 번갈아 바라보다 뒷머리를 긁적이며 자기 자리에 앉았다.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는 사람들이야. 빨리 배워드는 편이 편할 겁니다. 잠깐만요. 단테. 어추얼 슬슬 배터리가 다 되고 있네. 그럼 출발하지. 야호! 출발! 미피비 빵빵. 카룬도 빵빵. 빵빵. 슛고! 덜컹덜컹 달려간다 시골 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엔케팔리 충전을 해야 된다고? 아, 정신력 충전 오케이. 걱정하지 마라. 신나게 달려간다. 이러면 내가 짜는 게 맞겠다. 균형 우세, 균형 우세, 일반 공격 일반. 일단 울 공명으로 가야겠는데? 참여하게 되리라. 확실히 속성별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죠? 아니 마을 버스 노래 아니에요. 그냥 신나는 버스 노래예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임마? 부드럽게. 부드럽게. 썰어버리고요. 영차. 기단을 정화했다. 웨이브. 이거는 승률로 가자. 영차. 균형이 무너졌군요. 불타올랐군요. 무가치 한 저항일 뿐이다. 와우. 부드럽게. 6. 불타올랐군요. 예. 이쁜데? 아주 나태했어 방금. 아주 나태했어요. 예. 바로 소위 말하는 엘리트. 나 승진시켜주시오 관리자 나리. 안 돼. 곤란해. 원래 윗자리에 안내 있는 사람들이 임마 그 얼마나 왕관의 무게를 버티고 있는 줄 알아? 너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어? 그럼 가. 도착한 손님은 한때 로보토비 코퍼레이션에서 근무를 했었다는 유리라는 이름의 해결사였다. 버스가 시체를 먹어치우는 모습에도 익숙한 광경을 한 듯이 덤덤히 보는 모습을 보아하니 만만치 않게 고생을 했던 모양이다. 그런 유리씨가 지도를 보더니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는 듯 운전소 쪽을 바라보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보도록 하죠. 근데 애정픽이라지만 그래도 좋은 애 뽑았는데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갑시다. 이쁘잖아. 그리고 파스트 이쁘잖아. 한번 봐줘. 저 근데 지도는 제게 있는데요. 길은 어떻게 알고 가는 건가요?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도 버스는 아랑곳 없이 속도를 낸다. 그건 말이지, 감이지. 카룬의 감. 너 진심을 하는 소리니? 야, 배씨! 이리 와봐요! 배씨 이리 와봐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우리 다 됐다! 작살난다. 얘가 뭐 절벽으로 가면 우리 다 절벽으로 갈 거야? 어? 야! 네? 분홍머리. 표정 봐라. 어. 에이, 꺼지쇼. 나 운전해야 되니까.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죠. 이 지도를 보세요. 우리가 가는 쪽은 남동쪽 방향인데. 어이. 카로는 눈앞에 들이밀어진 지도마저 모른 척할 수는 없었는지 잠시 시선을 둔다. 마음이 향하는 곳, 그곳에 진짜 길이 있을지니. 배씨! 어떻게 좀 해봐! 우리는 모두 마음이 조용히 해! 나아가야만 조용히 해 임마! 그냥 지도 보는 법도 모르는 길치라는 거잖아요. 그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실 줄이야. 유리와 이스마일이 동시에 이 말을 짚는 모양이 마치 서로 합의라도 짜놓는 것만 같다. 오,
우리 기사님 친구라도 생겼나 봐. 누나 눈치 좀 챙겨요. 지금 상태 안 좋아요 지금 쟤네. 분홍머리가 계속 재잘거려. 난 길을 알고 있단 말이야. 모르잖아. 아니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 앞에 또 장애물이야. 부릉부릉 할까? 너 혹시 엑셀 밟는 거에 뭔가 느끼니? 어? 야 절벽에 뭐 절벽이 길 같으면 걸어 다 뛰어들 거야? 그럼 다 죽어 그러면. 아니 카론 기다려봐. 아휴 드디어 아휴 수고하시고. 또 왔네. 보스가 근사해 보이는데 나도 좀 타보자. 메피스토 팰레스의 후식 시간인 모양이고. 인간 고기를 넣을 시간이야. 내리지. 아직 밥을 더 먹여야겠어. 그래. 만마 시간이에요. 버스 만마줘요. 이 팔려! 인간 들어간다! 우후! 참여하게 되리라. 균형이 갓! 무너졌군요. 해는 맛있어. 썰어버리고요. 얘는 그냥 쭉 갑시다. 어차피 사기자에 흐트러졌으니까. 이단을 정화했다. 썰어버리고요. 보자. 매우 우세, 우세, 매우 우세, 우세. 울 공명까지 처리할 시간이야 머저리들. 이겼고요. 아 졌어야 하나? 그치만 괜찮아. 난 언제나 이긴다. 다음은 어디요? 갓! 겉만 예크. 이거지. 이거야. 겉만 예크. 겉만 예크. 무슨 소리야? 겉만 예크. 겉만 들었다 하면 얘들 그냥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검으로 만든 예술의 극치야? 아, 검만 들었다 하면 얘들 그냥 이게 아니라? 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별 다 줄, 별걸 다 줄이네. 야, 딴 건 다 그냥 그런 오케이라고 치는데 이거 뭔데? 이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갑시다. 이제라도 발견해서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카론이 길철 떠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보다못한 유리씨가 카론에게 지도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였고 보다못한 싱클레어도 자연스럽게 항문했다. 조금 시끄럽긴 해도 볼만한 광경인 것 같다. 지금 아직까지는 약간 일상적인 느낌이 있어서 좋네요. 좀 부드럽네요. 나중 가면 되게 처절하게 싸울 것 같은 느낌. 돌아가지 못하리라. 카론, 이쪽이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그... 밥 먹는 손이 동쪽이었나? 카론은 두 가지 방향만 알아. 메피의 앞쪽과 뒤쪽. 대시! 지금까지 방향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 돼! 우리 다 큰일 났어! 카론, 그러니까요. 해가 뜨는 쪽이... 해가 동... 아! 해가 동쪽에서 뜨네. 버스의 운전석에는 세 명의 머리가 맞대고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니 한 명은 그렇게 맞다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나 뭔 얘기했니? 나 뭔 얘기했는데? 나 뭐라고 했는데? 모르겠다. 엔케팔린 모자란가 보지 뭐. 엔케팔린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예, 미안합니다. 무례한 소리! 난 어린이가 아니라네. 꼬맹이는 더더욱 아니고. 치콩만한 놈이 말이 이렇게 많아. 주먹을 하늘에 붕붕 돌리면서 로자에게 반응하고 있는 돈키호테로 보다가 문득 씁쓸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유리도 어린 나이부터 좋지 않은 경험을 했나 봐. 그레고르는 잠시 뒤를 돌아 내가 있는 쪽을 슥 바라보다니 고개를 절레절레 더우며 다시 턱을 개고 운전석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어린 편도 아니야.
일단 칼을 줄 수 있으면 전쟁에 참전 시키는 동지들. 혹시 그래서 전쟁 관련된 뭔가 있나 보다. 그죠? 원래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람은 전쟁 얘기를 잘 안 하거든. 그죠? 어. 전쟁 얘기를 잘 안 하거든. 둥지. 실질적으로 어느 구역에 핵심 구역이라고 설명했던 것이 기억난다. 과거에는 둥지끼리 전쟁이라도 벌였던 모양이군. 그런 일이 흔했어? 아주 없는 일은 아니었지. 관리자 양반, 전쟁에 대해 궁금한 게 많나 봐. 아, 궁금하기보다는 관리자가 알아야 할 법한 정보를 주워 모으려고. 말을 더 이르다가 옆으로 언뜻 보이는 그레고르의 표정이 그만 말문을 막히게 만들었다. 형! 형! 쓸쓸해하지 말아요. 우리 춤이나 한번 출까요? 그의 눈은 이미 운전석이 아닌 머나먼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런 자세를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관리자 양반. 오히려 좋은 자세 아닐까? 상관의 귀감 아닐까 싶은데.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담뱃값을 꺼내들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모를 수 있을 때 모르는 게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자두야. 일단 알게 되면 다시는 모를 수 없게 될 테니까. 진짜 이 품은 이 새끼들은 진짜 선수다. 최한 성우님이어서 사실 약간 좀 더 그게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어. 최한 성우라서 그 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새끼들 아주 변태 새끼들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변태 새끼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말이 없이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니요, 방금 저쪽에서 우회전을 했어요. 아이 그만 좀 싸워 좀. 괜찮아요 카론. 조금만 더 가서 꺾어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지켜주고 싶다. 진짜 얘는 지켜주고 싶다. 어, 얘는 지켜줘야 된다. 얘기했죠. 아까 나한테 싱클레어 3수 딱 뽑으니까 싱클레어 이렇게 쓰레기예요 이렇게 했던 애들 다 반성해라 진짜. 이런 애한테 쓰레기란 얘기를 해? 쓰레기는 싱클레어가 아니라 삼성 싱클레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니들이 쓰레기일 수도 있어. 알았어. 반대로 생각하란 말이야. 반대로 생각하란 말이야. 아, 기사의 삶은 고단해. 검게는 쓰레기가 맞긴 해. 어헤이! 뭐 지금 더 급한 건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아는 것 같네. 그렇지. 그리고는 담배 연기를 째로 피식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궁금하지만 일단은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안 그래도 신경 써야 할 만한 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으니까. 옥신각신은 그쯤에 전방에 다시 적이다. 이 친구들을 버스에 쳐놓다니 미친 새끼들! 제정신이야?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도망가야 되지 않겠니 친구야? 네 친구를 버스에 넣은 미친놈들이 여기 12명이나 다 있어. 근데 도망을 안 가고 와갖고 싸움을 붙는다고? 넌 여기로 와. 너도 버스밥으로 간다. 버스만 가지려고 했는데 너네도 전부 죽여. 가마오린! 넌 뒤졌어. 연료들이 시끄러워. 카론, 두 명 이상 시끄러우면 어지러워. 아이고. 걱정할 필요 없다, 카론. 이제부터 조용해질 테니 정원 하차. 아 이거 볼 때마다 웃음별이네. 자, 또 어떻게 혼쭐을 내줄까 이 친구들. 매우 우세. 맞아요. 검게 신결 흑군의 모자보단 좋아요. 그네 모자는 진짜 삼성 아님. 뭐라는 거야? 참여하게 되려. 맘마 먹고 갈게요. 맘마 먹고 갈게요. 썰어드릴게요. 진짜 애들 대단한 게 니들 친구들이 버스에 갈리고 있으면 도망을 가야지. 왜 가만히 와갖고 뒤질라 그래. 일로 와. 썰어줄게. 부드럽게. 용차! 검만 예극. 검으로 만드는 예술의 극치. 금으로 만드는 예술의 극치 보여주겠다. 금으로 만들어주마. 고기로 만들어주마.
니들이 얘기해줬잖아. 건물을 만드는 예술의 극치 니들이 얘기해줬잖아. 어. 3장까지 해달라고? 지금 나온 게 몇 장까지예요? 매피는 늘 배가 고프다. 매피는 늘 배가 고프고 미친놈들은 항상 달려들지. 처리할 시간이 없나. 4장까지 나왔어? 아, 오케이 오케이. 겉만 예 그. 예스! 갓! 자, 다시 지도를 보자고요. 그래, 잘 알려줘. 걔 빡대가리 같으니까. 너 그거 알려줄 때 그 절벽 그 잘 봐라 된다. 지도에 나와 있는 거. 카론, 딴청 피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 딴청 피우면 안 돼, 임마. 집중해. 다시 주도로 돌아와 옥신각신하고 있는 3인방을 쳐다보고 있자니 문득 궁금한 것이 떠올랐다. 이 버스는 림버스 컴퍼니 전용으로 만들어진 버스지. 정확히는 저희들만을 위한 버스라고 해야겠네요. 그게 그 뜻 아닌가? 그게 그 뜻 아니냐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상하네. 말로 옮기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시계가 고장났나? 그 정도는 째깍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파우스트는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요. 근데 되게 수상한 게 뭔지 알아요? 파우스트는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할 때마다 나 이게 화면을 쳐다보는 느낌이 든다. 항상 딴 데 쳐다보다가. 어쨌든 전용이라면 만드는데 꽤 시간을 썼겠어. 버스 옆에 달린 그 입도 그렇고. 예상한 만큼 걸려서 만들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을 못하겠군. 파우스트는 천재예요. 원래 얘기할 때 옆을 보다가. 그런 것을 알고 있죠. 어이, 그렇게 뛰어나시다면 저 앞에 가서 길부터 찾아주지 그래. 아까부터 저것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잖아. 진짜 생 공사파에서 일하시는 것이 얘기예요. 파우스트는 오지랖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요. 묻는 것에는 대답하지만 묻지도 않은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 깡패 녀석 고민을 하는 건 가장 즐거운 일이랍니다. 파우스트는 산통을 깨고 싶지 않네요. 뭘 골똘히 고민을 해봤어야 공감을 하죠. 근데 가장 아니다. 넌 진짜 싹퉁바가지란 말 아니 너? 야 임마 단순히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한 마씩 그어들어 진짜 이씨! 방망이를 준 어! 이씨 참아! 이씨 참아! 이씨 제발! 이씨 저 새끼 저거 제정신 아니야! 그냥 참아 좀! 베르길리스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그는 짧게 혀를 찬 후 팔짱을 끼고 억지로 눈을 감아 보였다. 하... 왜 저렇게 꼬였는지... 나랑 마음이 꽤 맞는 것 같네, 관리자 양반. 그럼요. 아, 그럼요. 예. 역시. 그레고르의 실실거리는 웃음과 함께 버스는 다시 출발하기 시작했다. 아, 이제 볼 때마다 웃음벨이라니까 여기. 이게 바로 소위. 이거는 그냥 전투 승리 주네? 아, 아니구나. 레벨 3렙까지 올렸습니다. 예. 자,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게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늦어져갖고 오늘 아까 개마돌이 레이더 돌리느라고 앞쪽에서 캐릭터 한번 다 보는 시간을 좀 가져서 근데 재밌는데요? 일단 나 이게 풀더빙이 된 게 너무 마음에 드네. 풀더빙을 돼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재밌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가차할 때 한번 공지를 하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가차 돌리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예, 가차를 좀 이렇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